6개월 만에 여러분들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최지철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네,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네. 예, 아프리카 최고의 드리퍼. 예, 지콩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프리카에서 시청자 셔틀 맡고 있는 최군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지코님께서 아프리카 최고의 드리퍼라고 했는데, 예. 철군님은 여전히 인정하십니까? 근데 예. 솔직히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예. 봤는데, 그때 당시에도 솔직히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예. 뭐냐면, 내가 인정하는 비즈니스 딱 두 명이다. 아, 두 명이다. 코트, 코트, 지코다. 근데, 네, 맞지. 근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딱 보니까, 난닝고 똥바지로 들어가셨던데? 아, 그래도 다 이것저것 예. 다 해보려고. 예. 양지로도 가고 싶고. 예. 좀 그래서 한번 좀 그런 시도를 한번 해봤다가. 예. 아, 지코 형님. 다시 돌아왔지. 다시 돌아왔어요? 지금 난닝구 형님 밑이 아니고? 아, 그 연락은 주고 받는데. 몰라, 또 6월 달부터 뭐 자꾸 큰 거 들어간다고. 아, 자꾸 꼬셔. 아, 근데 나는 솔직히 지코 형님 방송 진짜 많이 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저도 솔직히 말하자면, 지코 형님이 이제 막, 솔직히 그 미소 형수님이라 막 하면. 아, 이제 방송에서 언급을 안 돼, 안 돼. 지금 뭐 좀. 아, 진짜. 아, 근데 그냥 저는 막 그런 막 이러면서 약간 가족 스토리 이게 너무 꿀잼이라고 보는데 좀 이제 게임 좀 안 하고 좀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가지고 좀 많이 해주면 시청자 입장에서 아 게임 안 하고 예. 보라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예. 아니 근데 지코님 혹시 왜 형수님 발언이 좀 아 지금은 이제 예. 아니 진짜 얼마 전에 가정법원까지도 지금 갔다서 지금 좀 약간 조정 중이라. 아 근데 그게 진짜예요? 아이 그럼 우린 진짜 뭐 거짓말 안 하죠. 나도 주장인 줄 알았는데. 아 최근에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최지철이 시작된다고 해서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이프 특집이 있는데 그거는 진행을 좀 그거는 이제 네. 새로운 와이프. 아좀 그만. 아니 그래도 딸이 있는데 왜 그러세요? 딸 때문에 네 그래도 행복을 버릴 수가 없어요. 아, 제 인생도 있어야죠. 아 네.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벌써 1년 9개월여가 지났어요. 근데 네. 저거 보니까 진짜 참 되게 많은 걸 했네. 네. 저 우선 철군님 오늘의 예.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자 자리가 얘기해 줍니다. 예. 철군님이 먼저 예. 제대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들 진짜 예전에 그 최지철 한 지가 한 2년 정도 네네네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네. 굉장히 빨라요. 네네네네. 왜냐면 제가 어떻게 보면 그걸 막방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도중에 뭐 형님은 안 만났지만 우리 지코 형님 만났잖아요. 아 그때 내가 최군한테 나오라 그랬어. 아 진짜? 근데 별 그게 크게 없는데 그때 안 왔지. 아니요, 그래서 나한테 아니요. 코트 아. 연락처만 가르쳐주고 코트만 온 거야. 아닙니다. 진짜입니까? 아, 안 왔잖아. 아닙니다. 아니 근데 최군 형님 나한테 카톡은 해. 항상 철구 보고 싶다. 철구야, 네가 있을 때가 그렇지. 그립다. 시작부터 본쪽 나오잖아요. 그게 맞아, 맞아. 아니 형님 저한테 카톡을 했잖아요. 꾸준히 연락하고 전화도 하고. 근데 예, 진짜 예. 보고 싶다 그러면 원래 와가지고 철구가 커피 한잔 하잖아요. 당연하지. 근데 카톡으로만 난중을 위해서 보고 아니요. 싶다. 철구야, 네가 여러분들 미웠다. 강남 사는데 인천에서 새벽 5시에 나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아 그래도 나가지.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예, 예. 봉쪽에 발담가 놓고 요쪽에는 이제 살짝 보험으로 아니, 그때부터 이제 봉쪽 갑자기였어. 오늘도 재지철한다고 하니까 형님이 아니 네가 왜 나오냐고 봉준이의 개 아니야? 아니 여기 무슨 그거.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니야 예. 그때도 아마 짭꼬즈 심사위원나가 있었을 거야. 어? 아니 근데 어떻게 보세요?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니지. 아니 그래도 내가 솔직히 최대철하고 그 다음에 네, 항상 최고 형님은 예, 예, 예. 항상 좋게 포장하면서 제가 잘 말해줬는데 예, 예, 예. 군대 갔다고 해가지고 이제 원래라면 우리가 최대철 내가 군대 안 갔으면 그쪽에서 뭐 MC 막 뭐 섭외 요청을 안 들어왔을 거야. 근데도 예, 예. 안 갔을 거야. 최고 형님 내가 있었으면. 당연하지.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자기도 할짓거리였고 그러니까 바로 콜 따서 바로 그 그쪽에 MC 처맞고 나 솔직히 말할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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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십시오. 더 예. 괘씸한 게 뭐냐? 예. 딴 데 간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었어. 어? 아니 맞잖아. 아니 그랬다고. 어? 아이고 뭐예요 이거. 아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의리를 지켜도 모자를 판국에. 아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여러분들 아 분명히 그랬어요. 네네네네. 철구 제대도 앞으로는 다를 것이다. 뭐가요? 이제는 예. 봉준이가 쉽게 뭐 무너지진 않을 거다. 철군이. 뭐다. 아, 그때 분명히 그랬어요. 자,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예. 여러분들 허위 날조가 너무 허위 날조에 속네.
철구가 전역을 하면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방송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예전만 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지. 그래도 그 말이 이제 그 말이 좀 아니 아니 그거 난도가 아니야. 아니, 아, 맞아. 아니 난도가 아니라 진짜예요. 그러면 그 밴드 중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예, 아닙니다. 진짜. 예, 예. 이 다른 형식으로 세약급이라 세약급을 넘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 여기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네 진짜 좀 불만이 많았어. 어? 여러분들 아 정말로 여러분들이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아, 아니야. 아니 걷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은 예 하십시오. 그 최근 팬들한테 그렇게 욕 먹고 뭐하고 롤하면서 진짜 뭐 150달이 200달이 그렇게까지 떨어지면서 봉준이 그 롤 대회 나가고 싶어서. 거기 꼭다리 끼고 싶어서. 아니 진짜 만약에 똥을 뭐 똥바지를 할 거면 시청자 수라도 뭐 이제 받고 이렇게 하는지. 제 말이 그겁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똥이라도 받았으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똥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하 시작부터 너무 센데요. 네, 아예 좋습니다. 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죠. 아, 지맨이십니다. 네, 아, 좋습니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아, 제가, 진행하세요. 뭐, 아기를 갖고 그런 건 아니니까. 아, 좋습니다. 자, 예. 우리 철군이 어쨌든 복귀를 하셨는데, 복귀 방송에 37만을 찍었습니다. 요거는 좀 스스로도 좀 인정을 하시거나 예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예상하지 못했는지. 그냥 솔직하게 말할게요. 솔직하게. 네. 제가 솔직히, 원래라면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바로 당일날 방송을 키려고 했어요. 근데 진짜 이건 안 말했던 건데 이게 방송 시작 그 버튼 그 누른 창 아시죠? 네네네. 그까지 갔는데 시작을 못 누르는 거겠는 거예요. 너무 떨려가지고. 그렇겠죠. 왜냐면 부담감이 너무 심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철구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기사도 막 뜨고 했는데 아 너무 못 눌러가지고 제가 당시에 버튼 누른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이건 안 되겠다 일주일 정도 좀 쉬다가 마음 좀 잡고 하자 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예요. 그게 신의 한 수였다. 왜냐면 군대를 사람은 역시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아니 그러니까 형님 말하는 게 아니라 맞잖아. 사람은 군대를 갔다 오니까 예전에 유튜브 민심 안 좋았는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유튜브 민심이 살아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보유수가 찍히고 했는데 그것도 보호명도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37만명 딱 보고 나서 와 대박이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제 20만 딱 되고 나서 34만인가 그렇게 올라왔어. 올라왔는데 거기서 내가 안 올라가는 거야 시청자가 더 이상. 근데 내가 거기서 아 이거 어차피 이까지고 스트 잡자. 이거 월드컵 수준에서 무조건 넘겨야 된다. 어차피 이까지 오는데 이거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 잘 안 올라가지더라고. 근데 그 이제 영상을 틀고 나서 지코현이 영상 딱. 거봐. 내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잘 찍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근데 그 뭐 거기서 좀 좋게 멘트 하나 쳐줬어야지. 왜 뭐라고 나도 어떻게 보면 전날 갑자기 전화 와서 아 형님 뭐 이렇게 해서 뭐 봉준이 짝도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나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뭐라고 얘기했잖아요. 언제 그랬어요 제가요. 질문식으로 뭐 자기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봐 달라 뭐 해달라 하는데 에이 질문보다는 아싸리 그냥 내가 아싸리 총대 메고 이렇게 한번 던지는 게 어떠냐. 형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 그랬잖아요. 그거 얘기하면서 진짜 그 봉준이가 그 지금 아프리카 하고 있는 거 진짜 봉프리카 이 소리 듣기 너무 좋았다. 철구야 빨리 그냥 빨리 방송해가지고 좀 이제 새로운 그림 만들었을 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봉프리카가 좋았다고 실제로 아니 그렇게는 얘기 안 했고 아니 내가 언제 좋았다고는 안 했죠. 아이가 그래서 저 거기서 조금 아니 그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좀 좋게 아 역시 뭐 지코 형님이십니다. 아 역시 우리 형님 좀 이렇게 좋게라도 말 좀 해줬으면 그나마 좀 낫을 혹시 건데. 혹시 복귀 방송 때 뭐라고 철구가? 아 거의 이런 방송 그냥 조금 아 피식 이렇게 웃기만 하고 그냥 넘어가서 어떻게 아니 근데 마음고생 심했어요. 아 근데 형님도 진짜 많이 늙으셨네요. 예전에는 그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남는 신경 안 쓰고 막 그림 날리고 여려졌어. 이건 관광바잖아. 이거 방송이잖아. 그런데 이제는 막 뒤에 막 누가 상처받을까 막 이런 거 생각하신 거 보니까 사실 이거 조금 있다 다를 문제였는데 철구가 얘기한 김에 지코님이 달라졌습니다. 1년 9개월 2년 동안 열해졌어요. 약간 맞아요. 방방만 못하죠.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직구 손절 임명사 대전이라고. 아이, 그거 다 애들 뭐 그냥. 아,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 있어봐. 읽어볼게요. 철구 가는 길이 달라서 손절, 외질 철구 마누라라서 손절, 연보성 가는 길이 달라서 손절, 최근 전라도 출신이라 손절, 홍구 하이미가 너무 말을 잘해서 손절. 아, 이건 말도 안 돼. 이게 뭐야 이거? 아이, 딱. 이게 뭐야? 왜 드리블? 짝구, 짝구, 기분 나빠서 손절. 아이. 효근 방송 존망해서 손절. 아 이거 뭡니까 이거? 예예 예. 예, 예. 이거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사람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예, 예, 예. 이 인방도 예. 그냥 걸을 사람은 빨리 걸러야 돼요. 그건 맞잖아요. 아 그건 맞습니다. 예. 잔정 때문에 아, 맞아요. 이렇게, 그러면 안 되죠. 아 그럼 여기 있는 철구와 최구는 걸을 사람이 아닌 거네요. 그래도. 아, 우린 평생의 동반자 아닙니까? 아, 거기서 이제 그렇게 예. 나오면 안 되죠. 철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저 같은 네. 경우에는 일단 아, 철구 너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예전에 아니 진짜 막 서로 혈주까지 나눠먹어요. 아, 의형제였는데. 아니 근데 이 형님도 살짝 간제비인 게. 에이, 나는 절대 간제비, 지 절대 안 했지. 아니 솔직히 왜. 말해서 예전에는 연보성이랑 잘 돼가지고 연보성한테 들러붙고. 에이, 들러붙기는 에이. 그건 아니 근데 그러다가 또 나오니까 살짝 철철한 느낌으로 하다가 또 이제 연보성 제대하면 또 연보성 쪽으로 붙어가지고. 아니. 내가 보니 나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일단은. 일단은 막 이제 봉준이나 나나 방송 잘 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얼굴 도장만 찍고 네. 연보 딱 제대하자면 이 새끼 근데 바로 그쪽으로 가야 돼. 연점이네. 그거는 아니고 네. 아니 절대 아니지. 아 나는 오로지 철구의 길만 가겠다. 아니 어차피 철구 길이 연보 네. 뭐 다 같은 철구 패밀리 아닙니까. 맞잖아요. 아 같은 건 맞아요. 맞잖아요. 네. 네. 같이 같은 길이다. 아 그럼요. 네. 이쪽 길이 네. 딱 엄연히 저쪽이랑은 좋습니다. 다른 네. 네. 이쪽 길이 있죠. 자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셨는데 철구의 복귀를 뭐 여러분들도 너무 환영했지만 사실 오늘 모시고 싶었는데 정말 다음 회차에는 꼭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대표님이죠. 우리 케빈이 철구 또 복귀했다고 하니까 양팡님 방송에서 와 그래도 철구님에 대한 언급을 또 아니 이제 네. 보라 쪽은 예. 쪼꼬님이 대표님 아닙니까? 그렇죠. 말이야 바른 말이지 뭐 예. 예. 아 이제 힘이 없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라고 좀. 아니 그러니까 케빈님 예. 대표님도 너무하신 게 원래 e스포츠 쪽이면 그쪽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시지 예. 예. 예 자꾸 보라 쪽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아 저는 소수민 대표님이 예. 저한테 군대 가서 엄청 말을 잘해줬어요. 만나서 따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소리가 좀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고 우선 영상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이 과연 예, 예.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의 한마디입니다. 예. 너무 안 믿기네. 저 제재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상세히 얘기하지 마. 케빈하고 합방하면 꼭 채팅창 와서 뭐 박강호 아세요? 아, 저거는 안 귀여워 이 새끼야. 강아. 왜 다른 짓 얘기해? 자꾸 저런 놈들이 박강호 엔디 팬들이야. 아 맞아, 그건 맞죠. 왜 이렇게 팔아대냐? 아 잠깐만요, 먼저 박광호님의 언급이 나왔으니까 진짜 이 방송 혹시 보셨습니까? 아 봤죠. 네. 저도 이제. 아 저거는 진짜 네. 아니 우리 대표님이 네. 정확히 꿰뚫어보고 계세요. 아 저거는 원래 제 진짜 팬들은 안 그러고 안티들이. 안티들이 거기 이제 조금 뭐 물 흐리고 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 심으려고. 아 네, 그래서 오는데 어우 다행히 좀 잘 봐주고 계셔서 진짜 위장이죠. 좋습니다. 네. 오디오 좀만 채워주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소수기 대표님이 항상 보면 지코리님 나쁘게 말하시거든요. 아니요, 요즘은 아니 근데 솔직히 소수기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이제 지코 형님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할 거 아니지. 왜냐? 아니지. 아니 맞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기사거리 나도 기사로 많이 뜨지만 아프리카의 악 같은 존재는 형님이 아니신가? 아니 그거 맞잖아요. 맨날 이제 어디가 지금은 좀 다른데 예전에야 막 술 먹고 이렇게 쪼물딱거리고 막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당연히 이제 형님을 싫어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네네네. 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좋게 말하시네요. 잡아요. 철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태거리 싸움이 되니까 누구를 구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소중한 것이 아프리카 TV의 정신이에요. 네. 네. 그 아프리카 TV의 이름이 자, 양팡님과의 아프리카. 합방을 하는 도중 자유롭게 프리리 캐스트 네. 방송할 수 있다 그러잖아. 네. 아, 그러니까 누구나 소중한 거예요. 남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 좌표 찍지 마. 좌표 찍지 마. 자기 팬이 소중하면 다른 BJ와 다른 BJ 팬도 소중한 거야. 찍지 마.
자, 그리고 다른 BJ 방송에 들어와서 철거 합치지 마, 이놈의 새끼들. 어? 왜 나는 BJ 방송에서 철거 합쳐? 매니저, 여기 철거 치레를 다 강퇴시켜. 내가 철거 사랑하고 이뻐하는데. 아, 이거 정면 도전 아닌가? 자, 정말. 아니, 일단은. 예, 예. 좀 기분이 나쁩니다. 오! 좋다! 아니, 왜냐하면, 초지 대표님이 그냥 좋게 이제 웃으면서, 아까 직구 형이 언급할 때 웃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뭐 이제 위화감이 안 들잖아요. 네. 근데 쟤 뭐 철거 치지 마! 하면서 막 인상 쓰면서 얘기하시니까 괜히. 너 왜 정색을 하나? 나보고 뭐 이제 뭐 혼내는 것 같지 하니까. 예, 예. 너 들어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도 솔직히 아프리카에서, 솔직히 아프리카 유튜브냐 하면 당연히 저는 아프리카. 맞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아프리카를 좀 더 이제 진짜 불안하게 주식 올리기 위해서 내가 왜냐면 아프리카 주식 사놨거든요 지금 주식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애전 이미 좀 버리고 기사 안 뜨게 하고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식을 내가 돈 벌려고 그러니까 그게 회사를 위한 거죠 맞잖아요 근데 이제 뭐 어떤 인상 쓰면서 철거 치고 나를 혼내듯이 그리고 솔직히 지금 철거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 방송 한 진짜 한 1% 시청자들이 막 이제 웃기려고 이제 잡힌 진짜 막 졸로 가자 해가지고 악질 팬들인데. 맞아,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전색을 빨면서 뭐, 찌찌매! 찌찌매! 이런 거. 이거 없죠. 성진 대표님 좀 다시 좀 말씀해주세요. 아, 철거업을 딴 방에서 올리는 사람들은 내 1%의 악성 팬이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죠. 아, 맞아요. 그거는. 아니,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 대표님도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네네네. 그런 것까지 어떻게 BJ가 하나하나 다 맞아요. 그걸 못해요. 맞습니다. 맞아, 각성 팬들까지 어떻게 그걸 다 그래. 이게 인방 스타일인 거죠. 아, 그거 맞습니다. 진짜로 이 방송이 어차피 이제 운영자분들도 보실 테니까 저희가 쫓고 케빈 꼭 모시고 한번 최지철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짜 할 얘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저도요. 예. 강력하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좋습니다. 자, 이어서 철구님이 아까 1년 7개월 동안 아프리카 TV를 계속 보셨다라고 하셨는데 개인 방송을 하던 와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보다가 안 봤다. 왜? 개 존노잼이라. 이거 솔직하게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형들하고 있을 때. 실제로 아프리카에 볼만한 방송이 그렇게 없었는지.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일단 제가 솔직히 왜 안 봤냐면 일단 그냥 예전에 지코 형님이 막 예전에 보라 한창 하실 때는 그냥 구설수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기사거리 하면서 막 해명하는 방송도 많았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런 재미야 근데 그건 꼭 사고를 쳐야 돼 그런 뜻이 아니다 남 망하는 거 보는 재미지 그리고 또 이제 내가 볼 때는 또 게임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틀리면 한 페이지에 게임 BJ가 뭐 딱 한 페이지 20명이 보이면 한 18개가 게임 방송이었어요 아프리카 보라다 맞아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내가 보라를 계속 하니까 애들 하면서 막 역거블레가 보라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제가 보라 BJ잖아요. 네네네네. 그랬는데 내가 군대 가니까 아 이거 완전 게임 아프리카로 바뀌었더라고. 근데 어떻게. 본인은 왜 정작 이번에 롤 또 컨텐츠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아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짜온 그 컨텐츠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하는 겁니다. 게임은 롤 하나예요? 예? 게임은 롤 하나? 롤. 아, 그래도 너 롤밖에 안 해. 대회 좋죠. 예. 아 저도 껴주는 겁니까? 아 기대 많이 하죠. 아니. 지코 형님. 저도 팀장으로나 주제를 하세요. 예? 인구 똥파지는 하세요.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 왜냐면 내 주위 사람들도 아프리카 존나 좀 됐다. 심지어 내 군대 동기들도. 재미없다. 너무 재미없다. 그런 사람도 뭐, 저도 솔직히 하면서 그냥 한 번씩 재미있는 방송 있을 때만 딱 크게 들어가지. 계속 이제 예전에 막 계속 틀면서 봤는데 요즘에는 제 군대 딱 가고 나서 보니까 너무 노잼이라서 안 보게 되더라고요. 노잼이라 한 번도. 하지만 이제 복귀하고 나서는 게임은 하는데 게임은 롤 하나뿐이다. 아, 롤만 하죠. 배그는 안 합니까? 요즘에 배그 쪽도 굉장히 또 시끄럽고 인기도 많이 올라갔던데 다시. 아, 지금 근데 말을 잘 하셔야 되는지. 뭐 인기가 많아진 거보다는 그냥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게임 자체가 일단 최근에 잘못 생각하시는 게 그 사람들이 진짜 밥벌이에요. 그 게임이 망하면 그 사람도 망하는 그렇죠.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뭐 롤을 건드렸네, 스타를 건드렸네, 배그를 건드렸네. 이건 제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누구요? 로이조. 아니, 로이조 아니, 친하니까요. 로이조. 다시 일어서서 할 겁니다. 로이조 아빠 된 거 알아요? 예? 그래요? 임신했어. 이렇게 관심이 없다니까. 너 그것까지 몰랐네. 제가 그 말한 게 해도 됩니까? 예. 그 말해도 되나요? 예예 말씀하십시오. 아 어차피 이거 방송이니까 말할 거잖아요. 로이조가 제 군대 가는 동안 천천히 저를 보냈더라고요.
아, 예. 청첩장 보냈는데. 아, 그 대단해요, 어, 원래. 아, 예. 청첩장을 보냈는데, 벌써 지혜랑 나라, 이거 왔다 했는데, 어, 그래서 그 목록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리 봐도 로이조 이름이 없어. 그래가지고 보니까 로이조가 안 온 거야.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씹었거든요. 근데 그 진짜 로이조 새끼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걔는 이제 예. 한 번. 게임 한번 해서도 다 보냈더라고 진짜. 어, 와. 와 진짜. 근데 로이조랑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네, 만나야죠. 합방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철검이 네. 있다면 사실 로이가 씨도 있으니까. 아, 로이가. 예. 네, 아, 예전에 있잖아요. 그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철로지보. 아 철로지보. 어, 그때 그래도 예 재밌었죠. 철로지보가 예. 이제 철구 로이조 지코 보경. 와. 다신 모일 수 없는 조합이죠. 아 전설의 술먹방. 예. 와 근데 지금 철보는 어떻게 보면 지금 철보. 예, 근데 지로 로우지는 왜 그런가요? 아, 그래도 저는 예? 현상 유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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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아, 철구님은 근데 전역하자마자 킹기훈님 구독자 넘어섰어요. 아, 지금 120 몇만인데. 보겸님은 지금 400만을 넘었고. 아, 또 뭐 조만간 보겸 넘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아니, 그래. 아니, 철구가 이제. 아니, 각 잡고. 아니, 아, 지금 추세로만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더 빨리 500만 가지 않을까. 아니, 보겸형님은 진짜 넘사벽 한국 그 1인 유튜버 중에서 예. 지금 그냥 1위에요, 1위. 보겸형님을. 아이, 그래도 철구는 다르다. 아니, 내 개인적인 사견이에요. 아이, 어, 개인적인 느낌. 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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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솔직히 사람들이 자꾸 나가보고. 어. 뭐, 너 유튜버 다 됐다. 아~ 방치가 짧으니까 유튜버 다 됐다 하라고 하시는데 네. 저는 솔직히 아프리카를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때문에 유튜버가 잘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아프리카를 할 수밖에 없어. 어, 근데 뭐 유튜버가 됐다 그러니까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 내가 난 BJ다. 예. 그리고 내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예예. 원래 킹균이 내 미치였잖아요. 네 그렇죠 구독자가. 어, 아 미치라고 하면 아, 좀 구독자가 낮았다. 아, 맞아 그렇죠. 구독자가 낮았잖아요. 예. 형님들 예. 낮았었는데. 예. 그러다가 이제 기훈이가 뿡, 벅, 벅. 네, 그거 하나. 벅, 대박났지. 어. 그거 하나로 막 꽉 올라가더라고요. 대박났지. 와, 대박났다. 그래서 내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유튜브를 하면서 네. 내가 목표를 킹기훈을 따라잡자. 아, 킹기훈을 따자. 저는 어떤 목표가 아니라. 예? 아, 너무 낮다는 거지. 그거는 어이, 생각하지 말아야죠. 봉준이 팬분들 어서오세요. 네. 반갑다, 얘들아.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혹시 구독자가 몇 명이지? 아, 아니.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는 오로지 아프리카. 아, 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해서 아프리카. 어떻게 되시냐고요, 지금. 14만 5천? 예? 예, 아니, 그 14만에서 락이 걸려있어서. 아니, 근데, 기운을 3일 만에 딴 거예요. 아, 땄어. 땄어. 네. 그래가지고 내가 기대 등등하게 이제 목표는 네. 양팡복염으로 가자. 양팡복염? 그러면 지금 200만은 가겠다는 거래, 올해 안에? 올해 안에 200만이 목표입니다. 오, 올해 안에 예. 200? 50만원 가지 않을까? 예? 조심스럽게. 250만. 50에서 300. 아, 그러니까 조금만 좀 신경 써서 이전처럼 유튜브 뭐 영상 좀 찍어서 네. 어, 잘 올려줘. 그러면, 그렇게 가려면 딱 한 가지 있어요. 하나 있죠? 예, 여기 두 그림 빼야 돼요. 두 그림 나오자마자 구독자 떠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 우리는 다 끄요. 재미요. 그치. 양념치기로.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어,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웃긴 하셨는데,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뭐 200만이 올해 목표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엄마래는 뭐 방송 대상 있잖아요, 아프리카에. 방송 대상은 당연히 뭐 따놓은 당상이다. 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 왜? 야 이 새 돼지 같은 새끼가 씨발 자꾸 나를 아니 이렇게 이 새끼가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대사 못 받으면 맞죠 형님? 이렇게 열레인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형도 500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높게 가지고 아니 아직 11월까지 보면 6개월이 남았는데 그럼요. 5개월 뭐 그 정도 남았는데 모든 데이터로 해서 아니 아프리카 방송 데이터로 안 된다니까요. 막말 어차피 생각을 해봐. 내가 데이터로 대사 받았으면 나 그럼 사용성이 엄청 대상을 받았어야 했어요. 사고만 안 친다면 사고만 뭐 근데 내가 진짜 결단드린 게 있습니다. 네. 결단드린 게 뭐냐면 방금 운영자가 뭐 한 것 같은데 아니 결단드린 게 있는데 나는 대남생식에 이제 참여 안 할 거예요. 아, 어? 예? 아 진짜로 어? 아 나는 참여 안 할 왜냐하면 내가 그 상처가 너무 커요. 진짜 기대하고 있는데 내 이름이 안 불리는 순간 씨발 진짜 개 족같네요. 예? 15년? 예? 15년? 2015년? 아, 뭐, 15년도 때인지 모르겠지만, 연도는 그때 이름 못 불리는 순간, 제 개족 같아요, 기분. 아, 예? 그러면은, 지금 건데. 10년째 이름이 안 불리고 있는 우리 지코 형님 기분이 어떤지.
아이, 저는 이제 뭐. 야, 너는 후보라도 올라갔잖아. 아, 예. 이 형은 그쳐도 하나. 예. 아니, 나는 이제 그 상이 이제, 예. 에이, 그 뭐 우선이 아니다. 술상 우선이다? 예. 그쵸. 예, 좋습니다. 뭐 무조건 상에 예. 이렇게 연락을. 아, 근데 아니고. 여러분들 저희 시간 관계상, 지금 갑자기 이 코너를 좀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예. 철구님도 얘기했지만, 1년 7개월 만에 바뀐 게, BJ들의 이제 기사와, 유튜버들의 기사화가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번에 복귀하고 나서도 여실히 느끼셨죠? 아, 예. 네. 좀 달라졌다. 아, 네. 성추행. 예? 아, 아니, 그때. 아니, 기사를 봐서. 아니, 그거, 아니, 그런 말을 아버님 하게 됨으로써 또 이제. 그래서 어제. 맞아, 얘기해주세요. 네네네. 어떤 기사. 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BJ분들은 연예인들은 소속사가 있고 엔터가 있기 때문에 기사화, 뭐 보도자료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어떤 노하우드나 팁이 있는데 BJ 유튜버들은 그냥 당하는 거거든요. 맞지. 어쩔 때 보면 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쓱 긁어다가 어디 커뮤니티 긁어다가 기사화 내버리고. 맞지. 그러니까 욕을 먹더라도 더 먹게 되고. 저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이때는 사실만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마치 자기 감상문 줬다. 자기의 상상을 덧붙여서. 맞습니다. 예, 그렇게 터무니하게 올려버리니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현장에 여기로 스튜디오로 모시려고 했으나 조금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전화 연결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조선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하시고 스포츠 조선이면은 네. 그래도 네. 좀 클래스가 좀 있는 그렇죠. 스포츠 조선? TVN 이뉴스에서 재직을 하셨던 실시간 우리 이진호 기자님과 전화 연결해보고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네네. 유튜브도 하시고 그러지 않나? 유튜브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죠. 그렇죠. 전화 연결하고 BJ들 간의 실제 기자님과의 통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지. 이런 기사가 대체 왜 나오는 것이며. 여보세요? 네, 이진호 기자님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생방송 중이고요. 예. 네, 옆에 우리 철구님 지콘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근데 목소리가 약장수 목소리인데. 그러면 안 되나? 철구님. 예,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철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제 원조 지코, 예, 커맨더 지코라고 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저희 혹시 철구님 최근에 그 군대 전역한 거 알고 계셨었나요? 네,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잖아요. 평소에 기자님이 생각하는 우리 BJ 철구, 지코님은 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뭐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도 하는데 사실 뭐 하는데?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철구님은 다 알지 않나. 정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옆에 우리 커맨더 지코님 있거든요. 아, 철구 네네. 다음으로 BJ 중에 인지도 2등이 전대요. 네네. 아, 저는 혹시 잘 모르시나요? 예? 예, 웃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나요? 솔직하게요. 일단은 이제 그 저는 다 세 분을 다 알죠. 네네네. 근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자면 예. 뭐 철구님은 95% 이상이 다 알고 오. 최구님은 한 60% 이상이 다 알아요. 아, 저 60? 예. 근데 기자님 커맨더 지코님은? 커맨더 지코님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방송 합방을 한다 그리고 철구님이랑 합방한다 그러면 괜찮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네. 철구님이랑 합방하냐 그러면 괜찮겠어? 좀 뭐 기사 나올 텐데 괜찮겠어?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네. 그 지코님이랑 방송한다 그러면 잘 됐다 근데 왜 지코가 아프리카 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이제 그거 존재조차를 모른다는 거잖아. 제가 원조인데요. 지코는 지코. 아니 근데 네. 한 가지 물어볼 거 있는데 네네네요. 그 기자님 네 제가 솔직히 군대 있을 때도 실감 체험을 했었는데 네 제가 인지도면은 GD한테도 안 밀린다. GD급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군대 뭐 어떻게 보면 기사도 많이 나고 했잖아요. 그 어디 그 먼데 가가지고 원정. 예. 근데도 거기서 막 이제 신고 접수도 뭐 안 밀렸거든요. 네. 근데 기자님이 볼 때는 인지도 면에서 GD 철구 거의 아니 그래도 살짝 내가 좀 낫더라 그러고 좀 비슷한 수준 아닙니까? GD랑요? 예. GD랑? 아 예. 아 그러니까 GD 아예 GD래곤 좀 너무했지. 예.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볍게 무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기자님, 자,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네. 원래는 사실 제가 알기로 언론에서 BJ나 유튜브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서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었는데, 네. 작년부터선가요? 또 최근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사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갑자기 언론들이 BJ나 유튜브한테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이 변화의 계기가 뭘까요? 아 그만큼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네. 예전에는 이제 뻔했잖아요. 네이버 위주의 뭐 기사.
그다음에 이제 지상파들, 케이블들, 종편들 이런 게 위주였는데 네. 요즘 들어서 하도 이제 스트리머들이 이제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뭐 20만씩, 철군님 뭐 37만씩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아, 그 정도 되면은 뭐 충분히 기사가 될 만하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철군님이 이거 물어보신다 그래가지고. 네네네. 그 철군님 기사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근데 뭐 철군님이랑 이제 커맨더 지커님은 좀 그렇게 많지 않던데 아직 보니까. 아니, 네, 네, 종종 나긴 하죠. 네, 사고 쳤을 네, 때만. 네. 아 그러면 그 사실 연예인들은 기존에 엔터나 좀 소속사가 네. 있어서 뭐 방안도 가지고 있고 어떤 대처 방안이 있는데 네. 예를 들면 BJ들이 뭐 허위 사실이 기사화됐을 때라든지 네. 이럴 때 억울할 때 이제 BJ들이 좀 대처할 수 있는 어떤 실질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기사에 계속 기분이 안 좋으셨어요? 어, 이제 여자가 많아요. 철군님. 아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분들도 조회수로 이제 높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거 맞죠? 아니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근데 이제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성희롱을 하지도 않았는데, 네. 뭐 성희롱 물음표 하면서 마치 한 것처럼. 아, 그렇지. 어, 한 것처럼 얘기하면서 보면 딱 이제 글 보면 그 네. 커뮤니티에 글 적는 애들처럼. 네네네. 그렇게 글을 써요. 아. 근데 막상 이제 진짜 방송 이제 그 녹화 방송 딱 보면 성추행도 아니고 약간 좀 이제 아리까리하게 드립만 그냥 친 거예요. 그 사람도 괜찮다 했고. 어? 근데 이제 막 기사를 뭐 진짜 성추행범처럼 막 만들면서 누가 봐도 이제 성추행을 한 것처럼 그렇게 기사를 쓰면 예. 이게 굉장히 저 어떻게 보면 제가 기사를 나쁜 쪽으로 많이 뜨잖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많이 나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내외적인 이미지도 나빠지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솔직히 나 고소하고 싶은데 네. 이게 솔직히 고소가 되나요? 네 고소할 수 있어요. 어? 그거. 고소를 할 수가 있다고요? 네. 일단은 고소할 수 있는데 언론중재위원회에 먼저 제소를 해야 되고 거기서 오케이가 네. 나면 고소할 수 있어요. 거기서 중재가 안 되면 네. 근데 이제 중재가 안 되면 고소는 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도 그 사람의 평판이라는 걸 좀 보거든요. 아 평판. 그래서 이제 예. 김창열 그치. 씨 아시죠? 네네. 김창열 씨가 이제 식품 업계에서 그 창렬. 아. 그 창렬하다 이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도 김창렬 씨의 이미지가 그렇게 그거 창렬하다라는 이미지 때문에 타격을 입을 만하지 않다. 원래 좀 약간 본인도 이제 제공한 면이 있다. 이래가지고 패소를 했거든요. 민심이 중요하네요. 아, 그럼 법원에서도 되게 확실한 법적 근거가 아니라 임의롭게. 법적 근거도 다 하지만 이제 평판 체크도 같이 한다든지. 평판 체크. 네, 기자님 그러면은요. 네.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아는 뭐 메이저 언론 뭐 이렇게 언론사들이 있었죠. 요즘에 언론사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 그냥 이제 보시면은 네. 딱 봐서 이제 메이저 언론사가 있어요. 일간지들. 아, 일간지들. 스포츠, 그럼. 스포츠 조선. 네.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연예 매체 위주로 보면 네. 뭐 이런 데가 있고 이제 아니면 스포츠 서울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스타뉴스 네. 이런 데는 다 이제 딱 보면은 메이저인데 이제 딱 봤는데 뭐 어디 뭐 여행신문 뭐 아니면 뭐 맞아요. 신고신문 뭐 이렇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네. 좀 약간 이제 마이너하죠. 아 그럼 인사이트 그런 데는 어떻게 되나? 예, 대답, 예, 곤란하십니다. 그런 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죠? 예, 좋은 자문 감사드리고, 끝으로 요즘에 또 유튜브 활동하고 계신데, 개인 또 채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닙니다. 아유, 너 이렇게 철구님이나 이렇게 지코님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인지 몰랐고. 네. 어쨌든, 좋은 방송 하시길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철구님은 뭐, 기사들 많이 나는데, 뭐, 왕관을 쓴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겠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명언까지 우리 기자님 아,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기자님이 좋은 말씀을 또 아, 이야,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아. 왕관의 무게. 그래도 유명한 기자님까지 이런 네, 말씀을. 와. 철구님도 지코님도 혹시 조금 이렇게 억울했던 적이 있나요? 기사 때문에? 네. 아, 우리는 뭐 그냥 뭐 우결 방송 요즘 했는데 뭐 불륜 방송을 했다. 불륜 방송 좀 그렇게 해갖고 막 너무 이게 좀 몰아가고 하니까. 네. 아 근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말씀하시죠. 뭔가 이제 인터넷 방송이 TV보다는 이제 인터넷 예. 유튜브나 아프리카 예. 이런 게 대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TV보다는 이제 인터넷 방송을 보면서 기사를 쓰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형님. 계속 아이, 여자들이랑 이제 있잖아요. 근데 나는 이 생각을 해요. 네네.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예. 약간 이제 내 딸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애비가 지코다. 약간 이런 느낌. 막 예지. 어, 네 아빠 지코야? 이러면서 막 불륜 방송하는 이런 거 싫었어요. 난 진짜 너무 신경 써요, 형님. 네, 아니 저는 그냥 그래도 그냥 돈으로 메꾼다. 예? 예, 예, 돈으로 메꾼다고요? 그래도 예, 걔랑 없이 사는 것보다는 있이 사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애정보다 확실히 달라져서 좀 조심하긴 해야 돼요. 어, 조심하긴 해야 돼. 좋습니다. 자, 아까 서두에 얘기 나왔던 제가 뭐 최근에 봉쪽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어, 준비한 게 있습니다. 형들의 그간의 어, 근황들과 형들의 수모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1년 수모. 7개월간 아, 지코와 최구는 어떻게 철구 없이 어, 최철이 아, 최지죠. 최지가 아프리카를 나왔나 첫 번째 영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네. 아, 나올 게 나왔죠. 예. 철구 님도 이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담배불 붙여 봐라고 했던 것 기억나시는데. 그렇지. 알려내다. 아, 표정 안 좋다. 생각을 해 봤어. 아, 그래도 옛날 생각이 나더만. 어, 어, 그렇습니까? 님?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그랬잖아. 그럼 제가 한번 푸진 않는데. 어? 주작 아니죠? 아, 어, 갑자기 저래 갖고. 어,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 지금 붙여 주려고 그랬어.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화도 이제 전한 게 봉준이가 아마 갑자기 연락을 왔을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나보고 부산을 내려오래요. 어, 그럼 너 지금 여주에서 뭐 어떻게 애들이랑 그때 뭐 합방하고 있던가 막 이럴 건데 좀 아니 내가 부산을 지금 갑자기 어떻게 가냐. 어, 부산은 좀 그렇다. 어, 그래서 아니 뭐 아무리 그래도 아니, 내가 부른다고 부산까지 가야 되나 이제 싶어서 그랬는데 아 그렇습니까? 형님 그럼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오겠습니다. 오, 오. 근데 갑자기 막 뭔가 갑작스럽게 나를 불러내서 하려고 했던 게 그냥 딱 저 그림 하나 잡으려고. 응. 그냥 뭔가 어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네. 아니 형님 형님도 근데 딱 가면 이제 봉준이가 이제 약간 좀 이제 막대하거나 그런 그림 예상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는 아무래도 봉준이 기세가 워낙에 이제 좀 세니까 아 그래도 어, 아직 한 번도 합방을 안 해서 아 그래 뭐 이렇게까지 나 보러 서울까지 온다는데 안 나가기가 좀 뭐하더라고. 아니 그때는 솔직히 말하자면 네. 내가 난 생방으로 못 봤어요. 아하. 그러니까 짤로만 봤어. 네. 이러면서 와 지코 형님이 진짜 뭐 예전에는 솔직히 옛날에 아프리카 1등도 찍고 막 어떻게 보면 와 그때 쳐다도 못 볼 그거였는데 진짜 자존심 하나도 없구나 지코 형님은. 왜 거기 가서 도리도림을 다 모으는지. 예전이었으면 그냥 야 이 개새끼 이거 뭐 하는 거고 하면서 막 저 방송국에 커져 있더라도 야 이씨 하면서 다 했을 텐데 그러면서 막 실실 이러면서 어? 자 철근님 이걸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지코님의 수모가 있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아 또 뭐가 또 있다고요? 아! 아 이거는 이거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보시죠. 원래 시작부터 좀 이러시나요? 또 낙견이들아 오 너거가 화내면서 오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하냐? 네? 어? 지금 나한테 따지려고 그러는 거야? 어? 아, 아이, 근데 뭐 나한테 어쩌라고 이 새끼야? 어? 새끼요? 아이, 뭔데요 청군님? 네. 어 사실 예전 같으면 상상하기 힘든 장면인데. 아, 자주 아니 형님. 진짜 혹시 이 지금 계속 탈모가 나는 게 이렇게 자꾸 애들이 그 막 건드리고 스트레스 쌓여서 지금 탈모가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 아니 예전에 지코 형님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치. 아니 어떻게 지코님이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대신이 BJ가 좀 술 먹고 못 몰라서 뭐 그랬는데 이제 또 근데 우리도 한참 때가 아니잖아. 아니 철구가 옆에서 되게 가슴 아파하네. 아 진짜 왜냐하면 저는 약간 아빠 같은 존재예요. 아빠 같은 존재. 와 저렇게 당하는 거 보니까 아 그냥 이회차는 없애야 된다. 아이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 지코 형님이 아니 근데 와 비례도 좀 너무하긴 하네요. 이건 아니지. 하지만 또 우리 차돈님하고도 친하게 지내고 있죠. 그 뒤로 이제 아유 깍듯하게 막 한번 싹싹 빌고 못몰르 제가 진짜 못 몰라서 큰 실수했습니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따끔하게 아무튼 다 좋습니다. 그랬죠. 예. 자 그럼 철구가 벗기기 때문에 우리 지코님께서 아 나는 이제 철구랑 이런 콘텐츠를 좀 해보고 싶다. 사실 철구가 복귀하기만을 기다렸다. 최지철 이외에 좀 같이 하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면 쓱 한번 얘기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짜 그거 하고 싶어요. 네네네. 요즘 그 드라마 그거 재밌더라고요.
부부의 세계. 아, 부부의 세계. 네. 그래서 한번 재혼 콘텐츠 어떻게 한번. 예? 아니야. 그래도 요즘은 사이가 아주 좋은가 봅니다. 아, 그게 아니라 저도 솔직히 그런 거 왜냐면 방송을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여캠이나 방송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거 굉장히 좋다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합방각을 잡다가 네네네. 난리 나가지고 캔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그런 거 진짜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니, 그분은 기사각이다. 조금 지나서 버프 빠지면은 찾아올 거예요. 근데 아, 저는 근데 직원이 예? 좀 부러운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부러운 게 뭐냐면 확실히 인지도가 낮구나. 좀 이제 아니 그냥 가는 거 아니 가는 거. 시청자 수가 없으면 편안하게 뭐 역행을 뭐 하고 내든 뭐 하는 기사가 안 나.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어떻게 보면 뭐 말 한 마디만 해도 막 맞아요. 너는 근데 직원이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역행 맛방 하면서. 약간 이게 하면서 어깨동무 하면서 그냥 재미를 줄 수도 있고 왜냐면 이거 사전에 다 협의된 상태에서 네네, 할 수 있는 나는 이제 그런 게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꽁트로 강은비 씨 머리 잡았다가 한번 아 예 아이고 오, 그때 난리 났었죠 아마 네. 진짜 나 그게 난리 날 줄은 나 진짜 꿈에도 몰랐어 그거 다 대본이었잖아요 아 대본이었죠 와 근데 그때 당시 기사 많이 안 날 텐데 그때 나 진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슈가 되나 진짜 난리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난리도 아닌 게 내가 이렇게 머리 끄덕이 잡는다고 맞잖아 그러니까 뭐 난리 난 겁니까? 네네네 근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연기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재연해가지고 하는 건데 머리 끄덕이 이렇게 잡았다고 네네네 기사 뜨는 게 나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인방이 무섭구나 무섭구나 좀 더 커지고 있구나 아하. 느꼈습니다 좋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강은비 이제 그분이 좀 약간 좀 기가 좀 세고 이제 좀 약간 그쵸. 좀 그랬잖아요 그때 네. 아, 예. 그때 속으로 얼마나 시원하던지 맞잖아요 아예 쓰는 거 예 얼마나 그 기분 좋습니까 저 그때 공중 데뷔 돌았어요 자 철근님께서 굉장히 웃고 즐기고 있는데 사실 지금부터는 웃고 즐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왜 오늘은 갑자기 있습니다. 최지철에 빠질 수 없는 시간이죠. 예. 너무나 웃고 즐기기 때문에 우리 예. 철근님을 살짝 누르기 위해서 예? 이분을 오셨습니다. 자,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분께서 지금 방송을 보고 있다면 저희 스튜디오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의자를 하나 어떻게 또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나? 문 여는 소리가 이렇게 묵직해. 자, 최지철 몰래 온 손님은 바로. 아! 아, 사실 철구랑 고트랑은 많이 엮였고 정말 스토리가 많은데. 오케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거. 처음 본 겁니다. 사적으로 한번 봤었죠. 방송을 통해서. 사석에서. 예. 철근님 많이 쫄았네요. 아닙니다. 네네네. 예. 아, 뭐 쫄고 그렇게 뭐 어딨겠습니까. 예. 서로 인사를 좀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형님. 네, 반갑습니다. 와. 그렇게 깍듯이 안 해도 돼요. 왜요? 코트를 한번 깍듯이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내려놓고 네. 옛날에 또 코트가 아니야. 이 형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네네네. 내가 짧고 게스트 방송 나가고 나서부터야. 아 짧고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 거야 형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딱 거박이를 아주 좋게 잘 봤습니다. 아니 근데 거박이를 철구 전역하는 날에 했더라고요. 그때 거박이를 좀 미루자라고 거루 형한테 좀 얘기를 했다면서요. 아 씨알도 안 먹고 고집이 아 정말. 철구님. 예? 근데 코트님 오고 나서 왜 이렇게 좀 이제 약간 어색한 관계이긴 합니다. 왜냐면 예전에 네, 그런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뭔 사건이 있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좀 예전에... 많아요. 네. 제가 근데 나는 예. 먼저 얘기하세요. 예. 솔직히 나는 코트 형님한테 실망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아 그런 게 있어. 좀 내가 잘 나가. 근데 누가 밑에 있는 애가 있어. 컨텐츠를 따라하면 약간 좀 기분 나빠하는 거 있어. 있죠. 근데 제가 따라했던 게 철구를 웃겨라. 철우. 아, 기억나세요? 철우 씨 코트를 웃겨라 따라한 거야? 따라하고 솔직히 말할게요. 코트 형님 방송 보고 웃겨라 한 게 아니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내가 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사실 컨텐츠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자부심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네네네. 예, 절대 누구 방송 따라하지 않고 누구 영향을 안 받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 새끼가 나 전날에 공포 게임 했는데 다음 날 바로 공포 게임 똑같이 따라하더라고. 아니 그거 보면서 하는데 솔직히 철구가 하면 더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쵸. 같이 솔직히 말해서 진짜 그냥 아주 그냥 지뢰찾기라 하더라도 철구가 하면 더 많이 보고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는데 오히려 네가 따라했다고 막 그러고 나서 내가 다음 날 공포 게임을 또 해요. 이제 못 맞힌 걸 해야 되니까 현황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새끼 철구 따라하네. 와 씨발 짜증. 아이 근데 형님. 근데 나는 또 그때 속이 좁아가지고 그때 방송에서 야 이거 내가 먼저 한 거야 철구 그 새끼가 먼저 따라한 거야라고 얘기했는데 또 속 좁은 놈이 돼 있어요. 아 속 좁은 거 맞아요. 왜냐면 지금은 맞죠. 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항상 이제 방송 이제 잘한 순위 하면 지코 형이 코태 형님이에요. 예,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코태 형이 솔직히 예전에 막 우리가 내가 0점 먹기 전에 네네. 그때 어떻게 보면 형님 봐서 한번 띄워줬잖아요. 형님 이제 500달이 300달이 그때 시절 막 노래 잘해 윤군 시절 그때 시청자 별로 없을 때 내가 탐방에서 나 동코라인 막 팍 하고 있을 때 형님 들어서 와서 철구야 노래 배틀아 노래 배틀 그때 당시 형님이 뻥 뜬 거잖아요 그때. 아 그것도 맞긴 하네요. 맞아 동코라인 맞아. 그렇게 따지자면요 저는 소닉이 저 키워준 거예요. 아, 소닉. 예, 사실 저희 네. 방송에 이렇게 제가 예전에 좀 약간 13B로 방송하고 있을 때 네. 그때 이제 철구가 오긴 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 새끼 2000달이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저도 400달이 이 새끼 2000달이었고요. 그때. 아, 개소리하고 있네. 예. 아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아니, 내 정확히 아니, 네 그때 만 명 있어요. 그때 만 명 찍은 사람이 없었어. 아, 그렇죠. 개소리하고. 아니, 그때는 뭐 인범, 인범이 정도? 아, 인범이가 그때 철구보다 훨씬 컸었지. 인범. 개소리세요. 이 양반 진짜 웃기다고 하네, 진짜. 때리라고 그게 아니라. 방송 위치가 낮아지면 때리라고. 방송을 하고 때 인범이가 0점 먹는 시절 그다음 인범이가 돌아왔을 때는 내가 또 0점이 당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친 적이 마지막에 세 번째 마지막 풀리는 날 아~ 그때 마지막 방송하고 사실 아프리카 초대 대통령이 인범은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옛날 코트가 말한 건 아마 그 이전에 예, 예. 그 이전 얘기한 것 같은데 예, 예. 그랬었는데, 그때는 다 같이 할 때가 있었었어. 그때 막 인범이 게스트 방송 나가서 막 원숭이 춤추고 가자 저기 인범이랑 같이 합방한 걸 제가 봤었어요. 그때는 거진 꼬봉 노릇했죠. 꼴만이 꼴만이 맞잖아요. 꼴만이었어요. 정만이 벌벌벌벌 되면서 꼴만이 그 자체 맞잖아요. 예, 종만이 종만이. 예, 인범한테 엄청 쫄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는 근데 진짜 예, 예. 상상지도 못했어요. 뭐가요? 코트 형님이랑 지코 있는 합방하는 거. 아. 왜냐면 아~ 내가 생각하는 코트 형님은 자존심이 존나 세. 아, 맞아요. 존나 세. 근데 예전에 막 이제 그 뭐 정지 먹었을 때 뭐 떠내려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서로만 한 거잖아요. 예. 맞잖아. 솔직히 인정할 거 나서요. 그때 그 말이 이제 그 뭐였었죠? 그때 뭐 시체가 복수하지 마라. 네. 복수하지 마라. 강가에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면 시체가 떠내려가 내려갈 것이다. 그 지코 정지 당할 때 기다리니까 바로 여자 비하로 그대로 떠내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와 거죠. 이게 진짜로 내가 명언 좋아하고 설명충인 이유가 그때부터였어요. 아, 원래 다 누구든 처음 노자 명언이거든요. 그럴싸한 계획이 있죠. 다 있어. 네. 네. 근데 웃긴 건 지금 이 둘이 빼놓을 수 없는 절친이야 또. 둘이 또 두고 보니까 하나도 잘 맞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떠내려간 거 보고 이제 만족하고 있었는데 제가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소에서 보고 있더라고요. 담배 쓸피면서. 예. 아 그런 날이 올 줄 알았죠. 그랬죠, 코트님을 실제로 봤을 때 철구님 어떠셨어요? 뭐 살짝 한번 본 적이 있다고 하니까. 저를요? 제가 코트 형 시절에. 아, 그때 사석에서. 네. 나는 솔직히 코트 형님을 한 번도 못 보다가 그때 한 번 딱 봤어요. 왜냐면 예전에 내가 코트 형님 내가 코트 형님은 유튜브 가서는 내가 방송을 안 봤으니까. 잘 안 봤는데. 예전에는 막 이렇게 직각으로 해, 안캠으로 직각으로 해가서 그때는 살짝 얼굴을 몰랐어. 압축 프레스기로 이게 그렇지. 몰랐어. 근데 이제 진짜 걸어오는 거 딱 봤는데 나 코트 형 전화해서 여기 있어. 이걸 몰랐어. 와, 근데 뭐 씨발 뭐 진짜.
이만한 사람이 막 아니, 진짜로 아니, 그때 아니, 내가 너무 친다 아니, 그래가지고 내가 방송 한 날도 있어 네. 내가 딴 거 뭐 봉준이 됐다 나도 그때 맞아, 살이 많이 쪘었어 네. 근데 딴 거 뭐 봉준이 됐다 뭐 이제 돼지 됐다 이런 말을 치기 하나 썼는데 네. 딱 그 소리 듣고 코드 됐다 코드를 딱 듣고 그거는 진짜 심한 제가 말이지 제가 거박이 이제 딱 끝나고 나 철구 방송 이제 다 같이 BJ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제 보고 있었는데 코트 보고 살 뺐다 이 얘기 딱 하니까는 진짜 와 씨발 그 정도인가? 와 약간 그런 생각 했었죠 아, 예, 코트한테 예. 좀 충격을 받고 살을 좀 뺐구나 네 아니, 근데 저도 미션 걸렸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10만 개 미션 걸려가지고 몇 킬로? 제가 이제 이사하고 있는데 이사 다 끝나고 나면은 예, 99킬로로 예. 99킬로까지 빼는 걸로? 예예예 예, 예, 그러면... 지금이 거진 한 130 아니죠 120 아 100? 아니 후려치세요 어느 우리도 얼추 와 근데 엄청 많이 빼는 건데 95kg 아 10만 개 1000만 원 미션 아 나 근데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그때 형님 결혼하시죠? 결혼 아니 결혼? 아니 그때 아니 그거 말고요 기억나시죠? 우리 예전에 그 신태일 철구 아 승량 승량 철구 싸운 거 난 그때 아 근데 진짜로 왜냐면 난 진짜 코트 형님을 좋아하지만 코트 형님이 진짜 굉장히 속이 좁고 자존심은 세고 기집애 같은 스타일이 있어요. 좀 약간 그런 게 있지. 맞잖아요. 맞지. 내가 근데 솔직히 저는 아프리카 이제 막 훈련했을 때 에이 설마 뭐 코트 형님이 돌아오겠어. 근데 많이 변했어 형님도. 어? 많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맞잖아. 난 솔직히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이제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할 줄 알았는데 시대의 와. 흐름에 맞춰 가야 되니까 아프리카 오니까 합방을 안 하면 도태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변했죠 많이 아죠 그렇죠? 2개월 전인가 네. 1개월 전인가 한 달에 뭐 별풍선 터진 게 2-3만 개? 어 그때 불쌍하더라 아, 예? 아니 애가 아니, 뭐 약간 아니 이제 좀 너무 절실해져갖고 아니 형 별풍 갖고 공격을 해요 아니 그때 뭐 당장이 아예 그래도 소장님 그래도 예전에 막 그거 있는데 나 아이고 아니야 이제 예전에 대기 화면에서 2만 개 받고 이랬던 앤데 그러니까 저번 달이었죠 저번 달이었나 다이어트 어. 미션 실패해가지고 민심이 완전히 떨어졌었어요 아, 그때 완전 떡락해가지고 진짜 쥐어짜고 했는데 딱 15만 개 받더라고요. 아, 그래도. 근데 이번 달에는 그래도 25만 개 받았죠. 아,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지코님은 대단한 게 별풍이 마르질 않아요, 형님은. 남자 거의 최초로 100만 클럽 가입하신 분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마음가짐이 이제 뭐냐. 저는 접대부 마인드예요. 아니, 진짜로 많이 뭐 예전에도 이제 선수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이제 뭔가 오늘 그래도 시청자를 위해서 또 술 또 어떻게 오늘 어떻게 마실까? 뭘 마실까? 아니 좀 약간 아니 진짜 뭐 약간 선수 생활 출근하는 거 맨키로 우리는 원래 마음가짐이 그래서 아니 몸 망가지는데 그래도 좀 돈이라도 좀 벌어야죠. 네, 딱 그런 마인드라. 접대부 마인드다. 네. 아, 근데 철구님은 반면에 별풍선인데 요즘에는 별풍선 리액션도 이제 안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는 아까 그 내가 솔직히 말했던 게 별풍선은 받으려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뭐 솔직히 지코 형님은 솔직히 약간 딴 건 모르겠지만 막 별풍선 끌려고 막 이제 끌어서 막 아, 진짜 맞죠. 단물 빨듯이 끌어서 받는 사람이고 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별풍선 안 해도 솔직히 다른 거로도 할 수 있고 네네. 근데 이제 별풍선 막 계속 원하게 되면 방송이 좀 늘어지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지금 아직 맞죠. 아직 또 방송하는 게 떨리고 막 그런 거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받고 그냥 끊은 것도 있는데 네. 너무 별풍에 의존하지 말자.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방송하려고 예. 그건 철구니까 가능한 거고 철구니까, 우리는 생계형 BJ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린 그러면 안 되죠 예, 맞습니다. 철구가 올라오는데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배그하면서 미션 방송만 뒤지게 아니 그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 긁었죠 그거는 배그를 즐기기 위함이었나요?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 왜냐면 내가 군대가 이제 막 영장이 3개월 뒤에 있다라고 오는데 돈이라도 어떻게 하면 벌고 그때 그렇죠, 그거 맞죠. 딱 받는 순간 아 방송 생각 아예 안 나더라고요 돈이라도 벌고 가자 아~ 나도 가정이 있잖아요 또 책임져야 되는 또 그러니까 나도 거기서 야, 돈을 벌고 가자 왜냐면 나도 애기 키워야 되는데 너도 지금 여기 애기가 있잖아 이 멀티 애기야 그것도 맞는데 맞죠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게 있는데 철구도 군대 가 있을 때 유튜브 수익이 발생 했지 유튜브 수익 예 맞아요 그쵸, 아니, 그걸로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왜 군대에서도 이제 왜냐면 이거는 아예 다른 거예요 왜냐면 내가 군대를 갔어 근데 내가 시작하기 군대 가기 전에 했던 사업이 있어 근데 이제 사업을 안 하더라도 돈이 계속 꾸준히 들어오잖아요 그 상관이 없어 근데 유튜브는 다른 거예요 왜 달라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군대에서 신고가 들어오는 아니 GD가 군대 가기 전에 낸 앨범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는 거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 그 모아놓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공법이 없어, 유튜브는. 아~ 어, 저작권이나 그런 게 있는데, 유튜브 뭐 이제 영상 안 위로 수익이 들어오는 건 공법이 없어. 그래서 아~ 이제 거기 있는 대대장님도 나한테 말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저작권 얘기하면서 그 비유를 했죠. 그러면서, 아, 그럼 되겠다 해가 신고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아니, 환전을 안 하면 되잖아. 예? 환전을 안 하면 아니, 그게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얘가 통장으로 좀 꽂히잖아요. 어. 아니지, MCN이 있으면 안 받으면 되지. 환전을 안 하면 되지. 근데 어. 돈은 필요했으니까. 아, 네, 그렇지. 나도 뭐 아쉬운데. 아니 철구 PC방도 있잖아요. 아 그거 아 그것도 사업이죠. 근데 그건 바지인가요? 예? 바지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 바지. 아니 아니 바지일 수도 있잖아 이 개새끼야. 아니 그거 생각난다. 콘텐츠 예전에 그 그 좀 잘 되고 있을 때 마이크 사업을 했었어요. 마이크 사업. 마이크 사업을 했는데. 예. 이런 거 이런 거. 예 이런 건데 여기다가. 여기다가 COAT 예 영어로 코트거든요. 코트 천 박아요. 천은 무슨 의미인지도 없어. 그냥 천. 예, 뭐라고 터미네이터야. 보통 이제 기계 같은 거 보면은 이제 뒤에다 일련 번호가 있으니까 그래서 코트 천 딱 붙여가지고 전 그때도 좀 쫄아가지고 저는 사업이나 재테크 이런 거 전혀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가지고 이제 마이크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바지로 갔었죠. 바지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었죠. 한 달에 네. 500씩 꽂아준대요. 어. 500 딱 나오다가 300딱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예. 방송에 좀 홍보 안 하고 저렇게 저기 하다가 예 그래가지고 많이 좋네. 예. 아 근데 사업하니까 지코 형 그거 안 하세요? 지코도 스타일? 아 근데 조금... 거기는 사기꾼 페이지예요. 아니. 이런 그래서 컬, 나름 이런 티 하나에다가 지코 더 스타일 뭐 지코 딱 붙였는데 그걸 38,000에 팔아먹고 있어요. 와 재질이 없어요. 진짜 재질 뭐 아이. 뭐 지방 시재질보다 아니 근데 그 생각해 텐투스도 있잖아요. 아 근데 텐투스는 아 그래 텐투스는 잘 팔렸어요. 어, 아 잘 팔렸어. 아 왜냐면 모자가 싸고 이제 왜냐면 텐투스는 나 내가 진짜 이뻐가지고 내가 맨날 쓰고 다녔습니다. 어. 근데 그 반응 좋았어요. 근데 왜 망했어요? 예? 왜 망했어요? 아니 그냥 왜 망한 게 아니라 내가 방송도 해야 되고 맨날 동대문시장 내가 다녔어요. 패션 아이템들 파는 BJ들 보면은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죠. 소니 스베누처럼 예 스베누 길을 걷길 바래. 근데 어, 진짜 맞아요. 예. 근데 범프리카는 대단한 게 인생 치킨 성공했잖아. 그 새끼 아, 내가 볼 때 내가 볼 때는 지금 뭐 잘 되고 있다는데 예. 철구 세트 만들자고 하는 거 보니까 안 잘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안 떼어주나요? 뭐 떼주지? 떼주지. 안 떼어준다고 하는데 그 듣지도 않고 그냥 해. 해드리겠습니다. 야, 도와주는 거지. 아, 근데 요즘 방송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그 예전 같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인생 보니까 잘 되면 철구 세트 굳이 제안할 필요가 있어. 아,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지 그지.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지 그지. 철구 세트.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방송 둘이 처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죠 그죠. 어, 근데 아, 이게 철구님이 생각하는 개인적인 1대1 앞방 좀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호트 형님이랑요. 네. 뭐, 난 그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예전에 우리들이 겹치는 컨텐츠가 좀 많아요. 그런 거를 같이 해보면서, 뭐 예, 그런 거를 같이 해보면서. 절빵 노래잖아. 어, 그런 거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코트 형님이, 나는 좀 걱정을 안 한 게, 왜냐면 코트 형님 같은 게 애정 그게 아니다. 솔직히 인정하죠? 예? 아 맞아 이게 똥침대 하지 마세요. 예전 같지 않은 거는 예전 같지 않은 건 철구 빼고 우리 셋 다 사실 뭐 아유, 나이를 먹어가니까. 근데 그래도 이 새끼들보단 제가 그래도 방송 열정 좀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건 맞아요. 예? 우리는 뭐 그건 아니죠. 아니 어저께 뭐 맹희 씨랑 이렇게 뒤에 누워가지고 눕방하고 막 약간 이상한 그게 이제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형님. 살아남는 방법 맞죠. 오 역시 잘하네. 본인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근데 조정 기간인데 조정 기간에 이렇게 언급하는 걸 금지하고 소개하는. 어, 그런 거를 이제 그 한계에 도전을 해야죠. 한계를 벗어나고. 역시. 아, 그럼 그래야죠. 아, 그 아까 저기 살짝 봤었는데 재혼 컨텐츠? 어, 재혼 컨텐츠. 와, 정말 반사회적인 컨텐츠는 누워가지고 와. 아, 저는 놀랐습니다. 아시잖아요. 원래 나는 반사회적 위치로 가야 돼요. 맹이가 몇 살이죠? 맹이가 되게 어리던데. 28. 20대 중반인데 좀 나이가 있고 저기 한데 맹이가 겨드랑이를 들더라고 이렇게. 근데 겨드랑이 쓱 보고 이렇게 하더라고. 너무 역겨워서
어, 씨발, 꺼야겠다. 그때 방송 많이 껐었죠. 아니, 근데 너무 깨끗하면 그냥 씩 웃게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눈빛이. 아, 근데 나 그런 거 보면 나 지코님 너무 웃겨. 막 이제 여자들 막 한번 보면서 내가 만약에 그 여자들이랑 하면서 막 쳐다보고 하거나 막 그 어느 정도 이제 막 부위를 보면서 막 이렇게 하면 난리 나죠. 근데 지코님 하면 뭔가 그냥 개그로 돼요. 존나 웃겨요. 아, 그치. 왜 그러냐면 둘 차이가 뭐냐면 인지도 차이예요. 영향력. 기대치도 너 정도의 영향력 있었잖아요. 평소에 망다리 정도 딱 찢는 그 정도 영향력 있었으면 바로 못하죠. 그죠? 아니, 그래도 이게 위치가 낮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딱 이 위치가 좋아요. 예, 그렇게 부담 없고. 억울할 거예요, 아무래도. 예, 그냥 말로만 불끈불끈 했는데. 만약에 그게, 우리 그게 철구는 지금 결혼 안 했으면 제일 하고 싶은 컨텐츠가 뭐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코이님 하고 있는 컨텐츠 눕방에. 아, 눕방 한번 해보는 거. 좋아요. 예. 아, 근데 눕방도 선이 있어요. 네네. 유부남은 절대 이불은 같이 덮으면 안 돼요. 아, 그게 나름 선이 있어. 아, 선이 있어? 어, 이불 안에서 뭘 할지 모른다. 아, 어, 이제 이래서 네, 그때 한번 그거 갖다 경고 먹어서. 자, 우리 몰래온손이 코트까지 왔기 때문에 사실 요 질문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철구님이 전역하기 전 공교롭게도 미국 진출, 아, 미국 진 역진출이죠. 미국 유학이죠. 예. 미국에 계시는, 그러니까 트위치에 계시던 스트리머 분들이 정말 많이 넘어오고. 오, 맞아. 그것도 아직까지도 뭐. 예, 자리를 더 잘 잡고. 첫날에 얘기를 하던데요. 예. 네. 그 뭐, 대 하면서 꺼져 오타쿠 새끼들 하면서. 아,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절구랑 괜찮죠. 아, 근데 나 솔직히 존나 시원하더라고요. 아, 예. 왜냐면 인방겔이 지금, 인방겔이 지금 스겔한테 먹혔어요. 스겔이 이제 스트리머 갤러리거든요. 아, 맞아, 맞아. 인방겔 딱 봐도. 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럼 짜증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 요즘 인방길 안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건 좀 짜증 나는 건 있지. 아니, 소신껏 얘기하세요. 뭐 얘기 들어온 거 있나 혹시? 아, 그게 아니라 뭐 솔직하게 뭐 얘기하라고요? 예예. 예.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죠. 얘기하세요. 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막 이제 뭐 역행들 막 계속 넘어오고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냥 올불견이에요. 아, 너무 당연히 올불견이 아니라 너무 온당해 올불견이 아니라 아니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아니 맞잖아. 그 말이 아니라 그 맞잖아. 말이 그 말이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온다 와가지고 이제 방송하 올불견이 아니라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아, 좀 막 설치는 게 그렇게 막 뭐라도 된 듯이 용어도 막 너무 생기고 누구 넘어고 누구 넘어가 맞아요. 이게 이제 용어가 막 생기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있으니까 트위치 문화 아프리카 문화 따로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꾸 트위치에서 테라포밍을 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딱 들어오다 보니까 모르는 용어 같은 것도 막 생기고 그래가지고 우리 좀 아프리카 문화랑은 조금 정서랑 안 맞는 맞아 그런 게 있으니까 나 몰라 왜 공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근데 맞아요. 진짜 네. 아프리카가 좋은 게 네. 아프리카에서 역으로 이제 트위치를 넘어갔잖아요. 왕따예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 맞아. 어, 나 혼자 외로운데 꾹꾹치 그냥 꾸역꾸역 이제 돈은 벌어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래도 아프리카는 시청자 많이 몰려가고 많이 막 환영해주고 그런 건 너무 좋아. 맞아. 그러면 인기가 어떻게 당분간 계속 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품이 지금 좀 점점 빠지고 있긴 있더라고요. 분명 빼고는 이전에도 잘 안 맞아. 분명 빼고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넘어오는 역캠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트위치에서 보다가 더 하루에 2만 원, 3만 원 벌면서 이 그 오타쿠 돼지 새끼들한테 채팅창에서 막 이런 얘기 듣고 존나 빡치네 하다가 아프리카 간 딱 봤는데 나랑 나란히 하던 BJ가 존나 올라가 있어. 그런 거 보면은 오씨.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나중에 넘으면 빨리 넘어올 때 빨리 넘어야 돼. 맞아. 늦게 넘어오면은 약간 기회주의자 프레임 씌워. 맞아. 기회주의자. 역시 형님이다. 제대로 말하시네. 나중에 기회주의자 프레임 씌우기 때문에 넘어올 거면 빨리. 빨리 와. 그렇지. 지금 말이지. 이번 달 말까지 더 늦잖아? 그때 또 정말 욕할 거야. 쓰레기 같은 년. 오늘이 말이야. 이번 달이야. 나가 이 개 같은 년들한테 이것도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제가 하면.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이제 어떻게 보면 트위치에서 지금 가장 잘 되고 있는 사람은 푸르님이잖아요. 푸르님 한번 여기 데리고 와야 돼. 예?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감성이 뭔지 여기요? 아 죄송한데 아, 예? 여기는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여중 큐브?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푸르님이 약 방송 봤어요? 그 약간 빨아 그 빨아주면서 이제 약간 칭찬해주고 하는 사람 감성이 봤어요? 봤죠. 달라. 왜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요?
철박이는 진짜 10만 철박이라고 쳐도 네, 네. 이제 인방계에다 글을 쓰는 팬들도 있고 아닌 팬들도 있고 철구 방송만 보는 그런 팬들도 얌전한 그쵸. 팬들도 있어요. 네. 근데 그쪽 팬 같은 경우는 진짜 일당 100이에요. 예, 일당 100이고 털에 또 야무집니다. 네. 호위무사들이 진짜 청룡 어눌도 들고 모가지 쏠라고 이러고 있어요. 못 들어가요. 탐방 들어가고 싶어도. 그래서 아. 저는 방송에서 언급하지 말라 그럽니다. 아니, 오히려 뭐, 아니, 저기 할까봐. 저희 예. 한번 그림자 부대랑 한번 어떻게 될까? 아, 요즘 잠잠해요. 아, 애들도 이제 요즘 칼춤 한번 추고 싶어 하는데. 맞지, 그거 맞지. 아, 그림자 부대랑 저거 전자가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햇삼 한번 해야 돼요. 예. 오케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근데 자, 저는 네. 그래도 아니, 많이 넘어왔는데, 그래도 네. 좀 어떤 분이 한번 제일 괜찮나, 개인적으로. 그런 거 한번 괜찮지 않을까요? 오. 저는 그분 누구더라? 누구야? 소아가? 소아가님? 아, 그분데 귀여우시던데? 소대장님인가요? 네. 아, 예, 예, 아, 맞아. 아, 소, 별명이 소. 아, 그분을 네. 지코님의 그 큐브로 좀 초대하고 싶어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아, 이제, 그러면 안 되죠. 아니, 넘어오신 분들 중에 그래도 이제 좀, 그 방송을 그래도 좀 많이 몇 번 들어가 보게 되더라. 철구님은 뭐, 늘 뭐, 족딜이라는 거 애들이. 그쵸, 애들이고. 우리 코트님은? 저는, 저도 웅디린이죠. 예예예. 예. 예. 별명이 응디린이에요. 그거 맞죠. 예예예. 예. 예. 저는 반대로 그 넘어왔으면 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전 잼미님이. 아니 왜? 너무 아, 새끼를 봐.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여기서 그 얘기를 왜? 왜요? 언급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쁘잖아요. 그래도 아 근데 잼미님 나 방송 자주 봅니다. 예예예. 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어. 뭐 어떨까? 아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또 많은 활약 부탁드리고. 철구가 복귀하고 나서 보라 팬들은 되게 지금 기분이 좋을 거예요. 철구만 예,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철구 효과가 돼서 이제 봉준이도 최근에 이제 크루 만만 형님도 영입하고 이제 그 무엔터가 새로 시작되고 전체적인 흐름이 좀 되게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아 근데 봉준이가 네네네. 철구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봉 저기 뭐 무엔터를 지금 하는 건. 뭐 그건 모르겠지만 보라를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던 철구의 전역 이후에 계속 보라에서 재밌는 게 시작되니까. 네. 아니 근데 이게 뭐 아니 좋은 쪽으로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저는 철구 복귀해서 좋 같던데요. 아니 그래. 아니 나도 공감해.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나도 공감해요. 할 말을 하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상실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예. 그래도, 아니, 당연히, 당연한 건데. 어떨 때? 그냥 이제 방송하다가 뭐, 한, 예를 들어서 3,000명이 보고 있다. 일단, 철구 방송하면은, 한 1,000명 정도는 훅 빠져요. 아, 그쵸, 그쵸. 네. 그다 방송 중간에 철구가 내 언급을 했다. 방송 진행이 안 돼요. 지코 너 이 개새끼 말이 왜 이렇게 느리냐. 넌 퇴물이다. 아유 뭐 이게 막 계속 도배가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다가 또 방종하면. 그러게.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지코 형님 예전이나 비교하면 말이 진짜 느려지긴 했어요. 왜 그런 거야? 느려지긴 했어. 근데 그거는 아니고요. 오늘은 뭐 그렇게 느린 느낌 없잖아요. 예, 오늘은 왜 그러냐면은 맨날 술을 많이 먹으니까 방송은 매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이 이제 좀 방송하면서도 깨가는 이제 이런 과정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좀 살짝 저도 모르게 말을 빨리 하고 싶은데도 아니 살짝 그게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지. 권투 선수들 중에서도 네. 주먹을 많이 맞은 선수들은 그쵸. 이렇게 좀 약간 나중에 내쪽에 약간, 약간 그러듯이 드렁큰 선수라 그러죠. 살짝 드렁큰 상태예요. 아니 언제까지 그럼 이런 술 먹방 일주일에 지금도 한 6번 드시는데 6번 네. 앞으로 언제까지 이걸 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진짜로 그런 말은 좀 그래도 저는 진짜 이제 남자가 사랑할 때 딱 그 황정민 마음 맹키로 딱 이제 하는 데까지. 근데 황정민이면 형 벌써 죽었어야 돼요. 영화에서 일찍 죽어. 아무튼 네. 근데 네. 제가 봐도 네네. 죽을 것 같아. 예, 죽을 것 같더라고요. 아, 이 형네 집에서 하루도 잤어요. 네네네. 이제 방송 이제 끝나고 이제 하루 딱 잤는데 그때 이제 지인 코했을 때 그렇게 이노랑 이노 먼저 가고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제가 소파 뒤에 자고 있었고 이 형이 땅바닥에 자고 있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숨을 안 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어, 어. 손을 갖다 댔죠. 코 밑에 갖다 대니까 손 들쑥나서 살살 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유 이 자식아, 머리 쓰다듬어 줬었죠. 근데 예. 너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아 지금 외형적으로 보면 진짜 내가 그렇죠. 볼 때는 원래 이거 비만이 더 위험하죠. 만병의 근원은 그렇죠. 근데 반전은 이 둘 다 그 종합 검진을 받아보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네. 어, 나도 문제 없대. 여긴 당뇨가 있잖아요. 아니 완치 가능하다고 했지 않나요? 당뇨는요 네. 완치병이 아니에요. 완치가 없고 가벼운 당뇨라. 당뇨 걸리잖아요. 보험사에서도 안 받아줘요. 어. 예, 성인 질병이기 때문에 안 받아주긴 하죠. 코트님도 지금 크게 문제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저도 최근에 이렇게 뭐 혈압도 재고 했는데 네. 거의 정상이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제가 막 중노동하고 이 몸이 중노동하고 그러면은 당연히 아파서 알아눕죠. 예. 철군님은 뭐 아프신데 없으시고? 저는 뭐 예. 지극히 정상입니다. 아직 담배 끊어야 돼요. 아니 왜요? 아니 커피랑 담배를 엄청 많이 피니까 그래 또 보면은 얼굴 빨개져가지고 막 아니 근데 네. 근데 담배는 못 끊는 게 네네. 보니까 진짜 거짓말 아니라 내 삶의 낙이 연지 담배예요. 방송하니까 난 다 진짜로 연지랑 그러니까 담배를 타야지 뭔가 이제 불안 증세가 없어지고 아 네. 그건 BJ들 맞죠 저도 그래요. 스트레스 너무 쌓이니까 그 담배를 푸는 거예요. 그치. 그 외지레가 이 얘기 들으면 좀 서운하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연지 아 지 연지요? 외지레 아 외지 때문에 담배를 핀다니까요 지금 외지... 아 그건 맞아요. 예, 이게 아, 원래 부부 생활을 이제 해보고 하면 맞아. 네. 이게 방송 끝나고 집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맞아 똑같아요 형님. 더 스트레스를 받아요. 맞아요 진짜로. 예. 그러면 줄 담배 피게 되고 맞아 딱 정답이에요. 사실 건강 보려면 사실 안색을 봐야 되는데 지금도 네. 안색 괜찮고 너도 조금 약간 네 저도 운동해야 돼. 철근 입술이 약간 납중독 걸린 것 마냥 그러니까 진짜 입술이 보라색을 떠나서 아 입술이 이 정도면 건강검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네. 나는 아 또 생각난 게 있는데 우리 그 천만화 때 아십니까? 예예. 천만화 때 아 뭐야 코트 형님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철구야 지금 아프리카판이 예전만큼 막 그게 아닌데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거 나 기억나세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때 왜냐면 오픈 발로 딱 한 다음에 싹 내려오다가 많이 생각을 많이 했나 봐. 코트 형님 아 이거 너무 바뀌었다. 아, 나 바뀌었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나 들으라고 한 말처럼. 어. 그래서 나 아, 속으로 했죠. 한 네 방송이 존나 재밌다. 일단 아 하고 나 솔직히 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지. 나 들으라는 식으로 이제 네. 딱 이거 말하더라고. 그래서 아, 그때 나, 이제 예. 집에 가면서 연보랑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어 형님 좀 아, 코트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어, 저 새끼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아, 좀 답이 없는데요? 아니 진짜 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네. 사실 처음 철구도 처음 보고 연보성도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이제 외지레랑 또 다른 역캠 분 한 분 계셨는데 다른 역캠? 지코 형 있었고 근데 이렇게 있어서 술 먹는데 이 형이 그냥 저기 광대 노릇하고 있고 다들 술 먹고 이렇게 담배 피고 있고 약간 분위기가 좀 그랬었어요. 아, 술을 막 먹고 즐기는 사람이 또 없으니까 예. 저밖에 동생들 앞에서 광대노로 잘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왜 저 형만 저러고 있을까. 옆에서도 웃음벨 역할 해줬습니다.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우리 철구와 함께하고 복귀했기 때문에 우리 코트랑 또 함께하고 있는데 이쯤 돼서 한번 이제 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해하는 게 지금도 시청자분들이 많이 여쭤보더라고요. 최근에 철구 생방 시간이 너무 줄어들어서 너무 좀 안타깝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와. 예,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할 거냐에 대한 좀 궁금증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아, 근데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막 청렬 예. 방송이다. 예.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근데 저도 지금 복귀한 지, 네. 저 지금 한 달 정도 방송한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딱 일주일 됐죠. 이제 딱 일주일 됐어요. 그렇죠. 저도 감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제 방송 불안증. 방송 시작부터 너무 떨리고 벌렁벌렁거리고 오늘도 떨리다고 못하겠다고 막 아유 담배를 줄 담배를 한 4가치를 이렇게 피더라고. 근데 좀 적은 시간이 좀 사실상 필요하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아빠의 가장으로서 그쵸. 좀 이제 나 유튜버는 아닌데 유튜버도 좀 신경 써야 되고 네, 애들 그쵸. 위해서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런 애들이랑 가는 길이 달라요 저는요. 아 그건 맞죠. 언제 아프리 아예 들으마라 인정해 인정해 인정하면 편해. 그래. 아니 근데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예. 근데 그렇죠. 저는 방송 짧게 하고 끄니까 오히려 좋던데요. 왜요? 유일하게 메이저 중에서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철구예요. 철구 방종하면 그 위로 똥이 쫙쫙쫙쫙쫙 떨어져요. 그건 맞죠. 예. 똥이 여기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방송하다 철구 딱 방종하고 나면 철구업이 딱 올라와요. 씨구세. 아 맞네. 철구하기 형도 옛날 같았으면 뭐야 씨
사이좋게 나가. 나라 이 개새끼들아 나가. 꺼져. 이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철벽 철거 딱 치면서 들어오면은 반겨줍니다. 맞아. 아니 맞아. 그게 그런 게 네. 어, 아, 철거 방송하고 있을 때 합방하고 어, 있는데 여캠들도 있는데 1,500명 봐. 어. 아 이건 아닌데. 어? 아 이거 아 그래도 2,000달러는 유지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철거 딱 끄면은 그래도 한 3,000 몇백 명. 아, 아 그러면 그제서야 휴. 아, 참, 아 맞아. 다들 그런 낙성가를 받기 때문에 사실 BJ들 입장에서는 좀 좋아요. 맞아, 좋습니다. 진짜 웃긴 거는 철거 방정하면 2등에 다 몰리는 게 아니고 신기하게도 한 10개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 맞아. 쭉 떨어져요, 낙수효과처럼. 네. 떨어지는데 좋은 건 이제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철거가 방정해가지고 철거 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아니 근데 지금 적당히 치고. 아니 근데 그래 그럼 되는데 지가 무슨 철거도 아니고 갑자기 뭐 치킨 먹고 있다 갑자기 야 거기 가서 털어. 야 여기 가. 이렇게 하고 일주일 정지 먹은 거 아닙니까? 아예. 아 그거는 아니 근데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정지 먹었어요? 너 몰라요. 누가? 아 그분이 창현형님 말하는 거예요. 아 정지 당했어요? 예예예. 그거 보고 약간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테러를 자행할까? 아네 혹시 근데 코트가 창현형님 아니 저 좋아요. 좋아하고 방방바지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이해 안 해주면 안 되지. 둘이 붙으면 볼만 하겠는데. 아이씨, 둘이 강단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저도 이런 사실 좀 비빌 수 있고 좀 어느 정도 내가 언급해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들을 봐요. 전 사실 지금 철거 못 가죠, 당연히 까고 싶어도 못 가는데. 창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정지를 먹고 났다니까 전 사실 약간 그러고 보고 나서 아 저렇게 저런 철거업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딱 들어가 봤죠. 예, 조회수를 보니까 그래서 아 약간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근데 뭐 제가 얘기하면 안 되는 볼드모트예요? 예? 아니 그건 아니고 예, 워낙 또 센 분이라 예. 뭐가 세요? 예? 뭐가 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해 아니 왜 이래 아 왜 안 돼? 아니 근데 창현은 아 답답하네? 창현은 제가 볼 창현을 창현이라 부르지 못하고 안 그래요? 아니 창현은 지금 내가 볼 때는 이 방송 보고 있거든요. 아 보고 있지. 아 진짜 미친놈이라서 어떤 짓을 지금 그럼. 내가 보니 지금 여기 앞에 왔을 수도 있어요. 아 우리 셋은 다 사이 좋아. 사이 좋은데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다 불편하네.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싸움 붙여놓고 빠져. 아니 저도 근데 뭐 사실 창현님 좋아하죠. 버린오리방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 해야 또 창현님도 또 좋아하지 그렇죠. 않으시겠어요? 아 그거 맞죠. 맞아. 이제 어떻게 보면 아 근데 창현이 둥글게 창현 좀 떨어지긴 했어. 아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 너를 니를 이용해서 이렇게 철거업을 외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예. 옛날에 그 거리 노래방 잘 나가던 시절 그런 시절 때문에 이제 저기 한 거지. 저 같은 경우는 아 근데 그건 맞잖아. 그건 자기 맞죠. 유튜버가 터졌으니까 아니, 남의 방 터뜨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아니 아니야 근데 아 나 방송 못 하겠다. 왜 그래. 아, 드립도 못 쳐? 아니, 그때. 아니,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살이지? 아니, 창현님은 너랑 연관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언급해도 네가 해줄 수 있잖아. 예. 네가 못 해봐, 창현님? 아니, 근데 할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시대가 변한 거예요. 왜냐면 창현은 아니, 또... 이거 한다고 뭐 기사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럴 때 조심하고, 개이 새끼들아, 니들 방송하다고. 기사 새끼들. 아니, 새끼들. 아니, 맞잖아. 방송에서 BJ 언급하는 거는 기사 안 떠요, 여러분. 안 떠. 맞잖아. 아니, 네가 걱정돼서 그렇다고! 아니 뭐 아니 그 문제가 창현형님 진짜 미친 새끼라고 그렇지 진짜로? 어디 미친 새끼인데 앞에 나갈 때 조심하세요 진짜. 아 그 정도예요. 나 맞을라나? 아니 그 아까 좀 아 그런 게 약간 럭키 황래혁이요. 아 되게 진짜 그 사람이요. 조선의 나나이시키 아 엄청난 그 아 근데 그걸 보면 정지를 못 예전에는 그거를 해도 정지를 안 줬어요. 아 근데 요즘은 요즘은 날짜도 없이 그냥 하는 거 보니까 벌써 대표님 마인드가 나는 창현님 좋아합니다. 그래, 나중에 뭐 거리 노래방 같은 거 훈훈하게 이렇게 나중에 또 나갈 수도 있는 거 좋으니까. 아 그럼 창현이랑도 둘이 한번 이렇게 본 적이 없나? 한 번도 본 적 없어. 또 그러네 또. 알겠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그거 계속 해야죠, 철구님. 그러면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예, 조켄츠. 예. 근데 사람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솔방이에요. 맞아요. 아, 맞죠. 그렇죠? 지금 막 방송시가 창년이라고 막 욕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차츰 이제 계속 하면서 좀 이제 방송시간을 좀 늘릴 테니까 좀
좀 욕 좀 하지 마. 좀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앞으로 보라 위주로 하실 건가요? 나 궁금한 게, 나 철구 만났어요. 예, 진짜 궁금한 게. 예. 앞으로 보라를 계속 하실 건가요? 아, 보라는 당연히 해야죠. 아, 보라가 있냐? 아니, 제가 봤을 때, 보니까 철구가 지금 나는, 내가 봤을 땐 지금 한 2주 정도 보라 투어 갔다가 롤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보라 투어 온 것 같아. 아니, 이 새끼가 보라를 좀 지키려면 네가 수문장 마냥 계속 보라 컨텐츠를 계속 해줘야 우리도 좀 나가고 이렇게 소나시 하면서 보라가 살아나야지. 계속 롤프릭하고 그런데 너도 롤까지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롤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롤 사랑한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연결고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고. 아 진짜로 저, 그럼 보라 위주로 갑니까? 그러니까 보라를 하는데 보라만 할 수는 없어요. 게임을 해야 또 돼. 비율 몇 대 몇? 보라 몇? 게임 몇? 70. 아니 보라는 뭐 8이고 뭐 이제 2죠. 와 진짜로. 아 근데 솔직히 따지고 보세요. 58. 솔직히 너네들도 만약 아 너네들이래. 아 얘들. 아 편하게 얘기해. 솔직히 네, 여러분들도 만약에 진짜 게임 한 게 잘했어. 근데 그게 시청자가 잘 나와. 그 게임 못 뿌려요. 그렇지. 왜냐하면 우리가 보라라면서 편하게 게임 할 수 있는 게 게임 방송을 하면 편해요. 맞잖아요, 형님. 맞아. 유튜브 키우기도 좋잖아. 그렇지. 예, 맞아요. 맞아. 근데 게임을 하면서 보라를 해야지. 맞지. 보라만 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럼 게임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보라 쪽에 이제 8 정도 간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오히려 좀 좋습니다. 그치, 예, 같이 예. 보라하는 사람들 좋죠. 그죠. 예,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연보성도 또 제대하고 하면 아, 연보성 보라판이 또 살아나야죠. 어, 맞습니다. 보성이. 예. 아, 보성이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저녁 한번 연보성이요? 예예. 아, 연보성이랑 한번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계속 연결고리가 스타 같은 스타 BJ라 가지고 재미난 글이 만들었었는데 보성이 제대하면 바로 또 이제 딱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아, 저는 좀 그래요. 연보 막 갑자기 군대에서 뭔가 삐리 꽂혔으면은 갑자기 카톡이 와요. 아, 형님이랑 할 게 생각났어요. 오. 뭐 했어요? 뭐 하면은 저는 이제 그러죠. 아, 이 새끼 또 지랄이네. 아니,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야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뭐하고 하는데 막상 또 제대보면 현실은 또 다르잖아요. 아, 달라요. 맞잖아요. 그 친구는 아무래도 군대 막사 안에 있다 보니까 답답해요. 어, 맞아. 답답하고 방송 보면서 아, 씨발 저 자리 내가 있었으면 더 찰진들도 치울 수 있고 그런데 이제 출퇴근이니까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막막하다 보니까 형한테 자꾸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철구님 1년 7개월 동안 군대에서 생각했던 콘텐츠 중에 지금 생각해보니 진짜 말도 안 되는 컨텐츠였다. 이걸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던 컨텐츠가 있을까요? 제가 컨텐츠를 생각했을 때는 훈련소 때가 가장 컨텐츠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는 아예 갇혀 있다 보니까 그치, 완전히 생각하는 것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컨텐츠를 진짜 한 40개 정도 생각해서 공책에 왜냐면 수첩이 있거든요. 거기다 적어놨는데 어떤 거?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그거를 생각했어. 뭐라 생각했냐면 나는 뭐 이제 뭐 연고존도 망했고 뭐 다 망했지만 연고존 아니 그러니까 갈등 있어 망했던 게 내가 기대 컨텐츠 근데 이제 솔직히 아프리카가 지금 보라가 보일 수 있는 게 다 보여줬더라고. 새로운 건 없어. 근데 똑같은 틀인데 바꿔가면서 하는 거야 보라 컨텐츠. 그렇지. 왜냐면 다 했어 벌써. 맞지, 다 했어. 그래서 했는데 내가 이번에 내가 솔직히 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똑같은 소개팅인데 약간 소개팅인데 부모님을 부르자. 부모님 지켜보는 가운데 소개팅을 하자. 근데 그거를 하려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막 문신 여들 나오고 막 이제 막 이게 섹시한 역행들 나오고 예 그거를 좀 생각했는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좀 뭔가 근데 그거는 존노 재밀 수밖에 없어요. 맞아. 왜냐면 방송도 해본 사람들끼리 뭉쳐야지 방송이 재밌지. 어르신들 나와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해봐요. 이거 말 길어지고 그치. 그러면은 슬슬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한테 어르신한테 그냥 아 좀 닥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런 것까지 생각이 맞다잖아. 그러면 코트님은 우리 최지철이 처음 모셨는데 아 우리 철구랑 오늘 처음 본 김에 코트가 역으로 철구한테 제안하고 싶은 콘텐츠 저는 그 철구랑 그거 하고 싶어요. 예, 그 우리 같이 했었던 판도라의 상자라 그래가지고 아, 나 그거 봤어. 생방 나 그거 하고 공주님 아니 그거를 하려 그러는데 다 십선비고 다 자기들 무슨 저기 이간질을 할까봐 겁나가지고 쫄려가지고 하지를 못해. 이부 누나도 잘 못해. 너도 잘 못해. 나 했다고 그래. 엄청 못하잖아 그때. 얘처럼 사기 싫다 해서 이 지우는 거야. 근데 거기에 어떻게 확대해갖고 봉준 이렇게 뜬 거야. 아, 판도 엄청 아 진짜 나 그거를 철구랑 꼭 해보고 싶어. 아 나 그거 나 근데 그거 나 그거 생방으로 봤어. 진짜 재밌더라고요. 네, 그거 제가 그냥 혼자 솔방으로 할게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러면 좀 너희 집에서라도 같이 하면 안 돼. 아 근데 그때 그거 진짜 재밌어. 그래서 한번 같이 하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쁘지 않아. 아, 예. 자 그리고 지금 철화대가 기존에 있던 데랑 똑같나요? 예,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인테리어를 그렇죠. 했어요. 인테리어를 했죠. 그 말은 즉슨 앞으로도 계속 인천에서 계속 방송을 하겠다.
아니 근데 네. 지금 네. 사는 곳은 이제 똑같이 네. 이제 제가 집은 용현동이고 네. 스튜디오는 주안이잖아요. 철구 철구. 네.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자면 지혜가 이제 막 그 송도로 가고 싶어요. 송도가 좋아요. 애 키우려면은. 근데 나는 그렇지. 반대되는 입장이에요. 송도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학군도 좋고 애 키우는데 편한데. 네. 근데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나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주안에 있는 네. 뭐 그 지역 비하는 아니고요. 주안에 네. 뭐 그냥 아무 때나 다녀도 차라리 그게 더 낫다. 저는 이거 지혜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치. 그건 왜냐하면 엄마 말 들어야 청라에 돼. 청라에 살고 있는데 인천에 두 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럼 네. 할 만한 도시가 네. 이제 송도랑 청라인데 네. 송도 같은 경우는 말했듯이 학군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친구 사는 동네 가보면은 제가 그때 한번 가봤잖아요. 그때 땅바닥에 김치전 땅바닥에 김치전이 5m마다 있어. 소리하고 양아치 새끼들 막 똥문신해가지고 막 멸치 새끼들 똥문신해가지고 막 침뱉고 있다가 호태형 이런데 무섭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사실 제가 뭐 철구 사는 동네가 양화 동네라는 건 아닌데 송도나 청라로 좀 가가지고 그치, 그건 맞아요. 인천의 어떤 맥을 쭉 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강남만 가는 거 진짜 잘하는 거예요. 강남은 비추. 아 강남은 그럼 송도만 해도 뭐 좀 충분하지. 그럼요 그럼요. 그 난닝구가 네. 나한테 맨날 자랑해. 뭐라고요? 아, 자기 딸 요번에 국제학교 보냈다. 진짜? 요번에 이제 우리 아들 이제 영어 유치원 영어 놀이학원 보냈다. 진짜? 재윤이도 어렸을 때부터 한 2개 국어 정도 하고 막 그러면은 진짜 좋은 거고 형님 그 아 형님 근데 재윤이는 뭐 했으면 좋겠어요? 연계국어라는 아 난 진짜 나 이거 진짜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인데 네. 아, 재윤이는 지금 이제 유지현 나가고 있는데. 네네네. 그것도 유급당했어. 아, 진짜. 지금, 아니, 지금 아니, 웃긴데 안 웃어. 네 살인데. 지금 3살 반 다녀요. 예? 아, 근데 그게. 근데 그럴 수 있어. 근데 부모님 다시요, 그게. 왜냐면 대화를 걸어주면서 이제 말을 계속 하면. 아마 못 듣겠지만 계속 이렇게 말을 계속 걸어주면서 옆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애기는 내팽겨두고 아빠는 방송 뭐 역행이나 하러 가고. 뭐 어디 형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빠 탓이다. 말을 쉬고 안 거니까 제 탓도 있죠. 아니 저도 원래 그 최고의 부모는 진짜 돈 많은 부모다. 그게 난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조건 중에 이제 아무래도 경제력 이게 바탕이 되면 정말 좋겠어요. 돈 많은 부모잖아. 오히려 저도 이제 이런 질문 올라요. 지코 형 아들이로 태어나면 어떨까? 막 이런 이제 질문을 해. 그럼 좋지 돈 많잖아. 좋지. 하는데 약간 그래도 가정을 내버려두고 이렇게 좀 이렇게 밖에 많이 싸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돈만이 다는 아니에요. 아무래도 아버지 노릇을 해야죠. 아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워낙 없이 자라다 보니까 내 자식만큼은 그래도 아 좀 그래도 좀 넉넉하게 죽여버리고 싶어. 아 진짜 그래. 아니 형이고 그런데 언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있지. 아니 재현이도 이제 나이 먹어. 재현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커서. 난 검사. 아니 왜? 그 집안에 그런 사람이 없어. 연지는 뭐 이렇게 잘 놀고 연지는 축출한가요? 연지는 지금 진짜 그 선생님들이 이제 영어 선생님도 있고 피아노 선생님도 있는데 다 진짜 이건 내가 가르쳐봤던 애기 중에 엘리트다. 이건 그냥 유학 보내야 된다. 그냥 내가 뭐 재미가 충분해서 유학 보내는 게 아니라 유학을 보내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가르쳐야 돼. 지금 영어도 막 숭숭 나오고. 그러면 아싸리 지혜랑 둘이 같이 보내면 안 돼? 그러고 싶은데. 그러고 싶은데. 딱 좋을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또 연지가 옆에 있어야 돼요. 내 삶의 낙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예. 일 그치, 끝나고 나서 맞지. 딱 방송 끝나고 나가서 딱 방문 딱 열고 딱 나한테 연지가 딱 웃고 있을 때. 아, 그렇다고 뭐, 예. 철구가 그렇다고 뭐 갓성처럼 해외에서 방송할 수도 없고. 왜 갑자기. 갓성은. 아니. 언급하면 안 되는 게. 아니. 연지랑 그래도 재윤이의 차이점이라면은 철구 같은 경우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방문 열고 딱 이래 딱 왔는데 애가 이렇게 딱 철구 보고 웃고 아빠하고 웃고 있어요. 근데 재윤이 같은 경우 딱 문 열었는데 으아! 울어요. 못 볼 거 본 거 마냥. 이 새끼 독해졌네. 이러니까. 이러니까 이 형이 그런 거예요. 아 지금은 이제 아니 아빠 보고 활짝 웃고 재윤이가 그러고 보면 얼마나 좋습니다. 보자. 이거 아니죠. 지금은 이제 거짓말 안 하고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봅니다. 많이 보네 우리도. 예? 두 번 아기를 두 번 본다고요? 아니 지금 별거. 아니 죄송한데 뭐 유학 보냈어요? 아니 별거 하고 있어서. 그죠. 그래도 애가 또 아무래도 너무 엄마 쪽에서만 크면은 좀 약간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아니 근데 지금 심각하대. 진짜 법원 막.
있어요. 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예예. 예, 예. 예. 아 우리들은 결혼 안 했잖아요. 웬 여기는 유부남이고 우리는 또 미혼남이잖아요. 저는 내년쯤에 결혼할 것 같아요. 왠지. 예? 왜요? 여자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막, 있어야지 이거 망상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할 수는 있는데 내년쯤에. 예. 딱 근데 지금 스타일 뭐 채훈형님이나 코딱님 보면 결혼 안 하는 게 맞아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 엊그저께 얘는 이번에 너 잘 모르지. 이번에 그 여자 50명 나는 그래도 한 명한테 고백을 했어요. 걔 한 명한테 고백을 고백 한 번 1가임인데 얘는 0 고백 50가임이야. 여캠들이 싹 다 저기에서 봉준이 컨텐츠라면 그래도 여캠들이 좀 나아져가지고 좀 저기 해야 되는데 넌 왜 그러냐 임마. 아 하긴 나는 깜짝 놀란 게 아, 얼마 전에 뭐 여캠 합방을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좀 섭이가 좀 질려서 방송 안 하는 여캠 좀 약간 오, 예? 아니야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국가급이네. 아니 다음에는 내가 봤을 때는 뭐 다음 주에는 뭐 국가나 은주가 있을 것 같아. 어? 아니, 근데 저도 이해를 합니다. 여캠분들 입장은 왜냐면 여캠분들이 합방할 이유는 진짜 잘생긴 남캠이 합방해가지고 뭐 진짜 뭐 우유가도 만들고 아니면 따로 몰래 사귀는 그림 아니면 못생긴 사람들 할 때 그 사람들 뭐 빨아먹을 게 있는지 시청자나 그렇지. 별풍이나 근데 단 한 개도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분은. 아~ 빨아먹을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이제 기가 너무 죽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최곤형님은 딱 보면 진짜 우리가 다 알잖아요. 예, 최곤형님 만한 형은 없어. 그래 그래 그래. 예. 근데 여자 문제로는 사실 좋다, 좋다. 그 방송 외적으로 제일 개망나니 같은 게 최곤 아닌가. 나? 아니, 난 지금 아니, 그래서 그렇지 아니, 오, 맞아 봐라, 그거는 여캠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거나 그러지 않았으면은 너가 이거는 해명해야 돼. 왜냐면 봉준이 컨텐츠잖아. 이건 내가 나갔어도 한 10명은 나와. 50명한테 연락했으면. 아니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많은 역캠들한테 연락이 다 왔어요. 이래서 못 갔다 오빠. 아 어쨌든 안 온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지 않은 이상은 예 이렇게 역캠들이 50명이 싹 다 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와, 근데 나 주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도 주작인 줄 알았는데 왜냐면 아프리카 역캠들을 신청을 받으면 웬만해서는 쪽지가 이제 학구 역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게. 예. 강남 샵에서 머리 싹 세팅하고 싹 웃으면서 막 어 이 새끼 재수없는 표정 있거든요. 아 오늘 진짜 아 이질하고 있는데 맞아 특유의 갑자기, 가다마이 입고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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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그 마이도 진짜 더럽게 재수없는 양복 있잖아요. 재수없는 양복 있잖아요. 그거 딱 이제 줄무늬 있는 거 딱 입고 이제 아 딱 이러고 있는데 가우 잡고 있는데 빙첸 씨한테 연락이 딱 네, 오자마자 맞아요. 얼굴이 썩으면서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 와 이 새끼 연기 존나 잘한다. 이 새끼 진짜 배울 게 있구나. 최고는 대단하다. 주작인 줄 알고 주작이고 딱 이제 봉지 방송에서 그냥 야 이게 스토리 나도 그렇게 존나 생각했어. 배워야겠다 나 이 생각했었어. 근데 진짜로 갑자기 그 저 뭐야 국밥집에서 머리를 헝클어뜨리더라고. 머리 내렸잖아. 아이고 아 이러고 나니까 어 씨발 이 새끼 이렇게까지 연기할 필요 있나? 근데 소주를 시키더라고. 근데 방송 중에 소주를 먹는다고? 에반데? 근데 진짜더라. 그래가지고 나 진짜 충격 먹고 근데 그 50명 다 고백해버릴까요 제가? 철구 예? 네. 재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계속 근데 녹방이라고 물어보는 게 우리가 채팅창 소통을 좀 덜 해줘. 채팅창 소통하기가 힘들죠. 예. 별풍선 하나도 안 읽어줘서 그래. 이거 창 띄워줄게. 우리 개 쉬팡년이 감사드리고 루나루나이님 감사드리고 아 고맙습니다. 네, 영고의 아버지님도 감사드리고 보고 있습니다. 네 송방송입니다 여러분들. 네, 아 부패광님 또 감사드리고. 아니 근데 이런 거 계속 읽으면은 지금 네. 10만 달이 못 찍어 지금 락 걸렸어요. 9만 5천 달이에서. 아 그래요 그래요? 10만 가야죠. 아 근데 4시 모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예, 아 예. 그렇게 2천 달이 좋다 그러면 사실 마무리인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아깝네. 아 오늘은 뭐 누구 깜짝 역캠 뭐 없습니다. 아니 근데 4시 모였으면 그래도 분내 없이 하면 안 돼요? 아니 난 그래도 항상 최근에 준비를 해라. 아 형 무슨 내가 웨이터요? 아니야 예전에도 철구 얼마 전에 항상. 그런 일도 저기 했는데 그런 거 안 돼. 아니 철구도 네, 4시 모였는데 굳이 분내 예, 없이 아니 역캠 있으면 좋긴 해요. 네네. 그치 좋긴 한데 아니 아드레날린 또 분비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불끈불끈하지 않아요? 아니 역캠 있으면 사실상 이제 방송하기가 편해요. 맞잖아 재미있고 예. 그쵸, 어 철구가 복귀하고 역캠이랑 합방을 한 번도 안 해봤네 지금까지. 그치, 예, 아직 안 했지. 아 진짜로 말했구나. 예. 어 그 누구랑 할지 되게 궁금하긴 하네. 그럼 저희 차에 한 명 정도 데리고 올까요? 예? 예? 아 장난이네. 아 나 근데 한 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 누구야? 누구요? 행단이.
아, 갑자기 아 탱다는 지금 불러도 올 걸. 왜냐면 그 친구는 아 지금 정지 아 맞나? 아니에요. 그 친구의 네. 꿈이 여러분들 그거예요. 그분은, 개인 솔방 3만 명 찍는 거 얘랑 합방하는 거. 그분은 돈을 따라가지 않는 분이에요. 맞아, 뭐 그렇더라고. 근데 솔직히 다른 커뮤니티 같은 데서 남초 커뮤니티 같은 데서 탱다님 이제 짤 같은 게 많이 올라와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프리카의 성녀로 거듭났는데 사실 그 자리가 지금 사실 에디린이 좀 약간 에디린 씨가 좀 약간 좀 많아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상징성이 있으니까 탱다 씨랑 한번 합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예예예. 예, 예. 좋겠네요. 자 어떻게 뭐 지코님이 예, 네. 좀 말을 이어가 주시죠. 예. 뭐를 이어? 갑자기 아니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내요. 그러게요. 아, 예. 아니면 철구님이 예, 말씀을 예. 해주시고. 아 형님 형님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아 아니, 뭐를 아 벌써 마무리하는 거예요? 아니 형, 아니 근데 형 그냥 그래도 저 뭐야 예, 예. 방송 좀 더 이어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어떠세요?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준비한 이제 그게 다 끝난 것 같아요. 아 준비한 거 여기 준비한 거 저희가 얘기한 건 여기까지예요. 예. 아니 사실 뭐 토크로 또 계속 이어나가고 해야 되는 거고 하는 건데. 예예. 예, 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예. 술상 피고 이제 그런 거는 제가 예, 예. 봤을 때는 아, 놀자. 이제 아 얘기해. 아 좀 놀자. 아 좀 복귀해서 예. 지금 아직 일주일도 안 되고 했는데. 여기서 괜히 이제 우리 가뜩이나 퇴물되고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좀 그런 뉘앙스인데 철구를 또 술까지 먹인다. 어 그럼 좀 저희가 조금 더 좀 감당하기도 뭐 힘들고. 아니 오늘이 처음이 네. 오늘이 마지막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에 그 베스트 댓글이 그런 거긴 하더라고요. 네네네네. 저 새끼한테 욕이 많더라고요. 맞더라고요. 왜 욕을 먹는지. 아니 최지철인데 철구 방송을 키고 최군이 다 준비하고 저기 했는데 그럼 2부 같은 거 없이 철구 생각이 어때요? 철구 아 근데 생각? 내가 에이, 맞아. 근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해서 형님들한테 약간 저도 이제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고 술 같은 경우는 차라리 2회차 때 왜냐면 이게 한 번 딱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치. 계속 고정적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컨텐츠라서 다음 회차 때는 어차피 이게 계속해서 할 거니까 다음에 차 때 하면 꼭 술 먹방을 하겠다. 아, 근데 그치, 오늘만큼만 맞아요. 철구도 예. 이제 좀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자기 방송도 이제 그렇죠, 조금 예. 원상 원래 자기가 이제 좀 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기대감? 한 다음에 그럼요. 그러고 이제 좀 술 한 잔도 먹고 이제 편하게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죠. 그러면 여기서 심화를 해야겠네요. 예. 또 예. 괜히 술 먹으면 또 지코 형이 업텐 돼가지고 옛날처럼 무슨 뭐 나 감옥 갈게 이런 발언하면은 아, 요즘은 예. 그러지는 절대 예. 않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네. 자 그러면은 최지철 돌아온 최지철 1년 9개월 만에 인사드렸고 몰래온 코트가 또 손님이었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뭐 사실 최지철의 마무리 제가 늘 하긴 했지만 오늘 어떻게 보면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또 철구님의 방송이고 철구님의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도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일단은 콘텐츠는 원래 이렇게 지금도 1시간 40분 정도 했는데 다음 이제 우리 최지철 만나면 그때는 꼭 2부 술 먹방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노용 그때는 최지철이 네. 아니라 최지철코 해주면 안 돼요? 아니 뭐 시발 나는 이거 기다리다가 청라에서 와가지고 내 방송도 못 키고 이 지랄했는데 아닙니까? 아 그때는 뭐 코트는 오셔가지고 여기 그 코트 형님이 딱 한 명 불러서 네. 술 먹방 그때 하는 걸로 예 하고 최지철코 갑시다. 예. 여러분들 좀 노용 좀 푸시고 네. 여러분들 내일 또 이제 회사 가는 사람 학교 가는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짧게 하고 끝내는 이유가 뭐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시청자분들도 이해를 하지. 아 그게 솔직한 이유라고 대체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나랑 너무 올라가잖아. 개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자 제가 복귀도 한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맞아요. 이제 제가 좀 감 좀 찾고 저도 이제 방송을 좀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방송 시간 좀 늘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러면 할 수 있지.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